자, 트위치 선수들 안녕하십니까? 베거스 라이브 스스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스스스는 또 윗분들의 야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트위치와 유튜브 동시에 중계를 해드립니다. SBS 뉴스 채널, 비디오 머그 이렇게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전해드리니까 입맛에 맞는 플랫폼으로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합방할 핫 선수는요. 저 멀리 전주에서 목동까지 원정을 와주신 전북의 고공폭격기, 진격의 거인, 신우크 김신욱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트위치 선수분들께 인사를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트위치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재밌는 시간 보내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자, 트하, 유하 반갑고요. 일단 그 AFC 챔피언스 리그 조 1위로 전북이 또 16강 진출을 확정 지어놓고 어제는 좀 편안한 경기를 치렀는데요. 네. 예, 일단 1위로 진출하신 거 축하드리고 어제는 안 뛰셨죠? 아, 예. 네, 어제는 감독님께서 이제 체력 관리를 좀 시켜주셔서 네, 쉬고 오늘 이렇게 방송에 집중할 수 있게 방송에 집중하려고 또 이렇게 감독님이 배려를 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아니 김신우 선수가 사실 축구계 최고의 달변, 그래서 스포츠계 달변으로는 손가락을 꼽히는 분인데 예, 이영표 해설위원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달변이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오늘 약간 초반에 드리블이 잘 안 되셨는데 이영표 선배하고 저하고는 이제 가는 길은 비슷해요. 그렇죠? 네, 무슨 길? 무슨 길이죠? 네, 이제 신앙의 길은 비슷합니다. 아, 신앙의 길? 네, 예, 예. 네, 이제 축구 자체 보는 시야는 조금 다르죠. 왜냐면은 그분은 이제 수비수. 수비수고 외국에서 뛰셨고 예. 저는 이제 전형적인 이제 K리그 선수고. 그래서 가는 길은 비슷한데 또 이제 양 분야에서 또 같이 활약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혹시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김신욱 선수가 뭐 아시안게임 때도 또 와일드카드로 뛰셨고 제가 중계를 쭉 해드렸는데 벌써 보니까 30대가 되셨더라고요. 네. 예. 야, 진짜 엊그제 같은데. 예. 이제 나이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돼요. 안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 몸이 얘기를 해줘요. 경기 뛴 다음 날 예. 이제 아이들하고 놀러 가면은 많이 아파요 몸이. 네. 어디가 아픕니까? 이 강철 같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네. 이제 키가 크다 보니까 무게도 많이 나가고 네. 이제 플레이 스타일이 또 이렇게 투박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허리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아이를 안아주고 그럴 때 많이 힘들어서 네. 웬만해서 이제 키즈 카페에서 엄마가 보고 저는 그냥 이제. 체력이 대단한 선수인데도 엄마에게 육아는 좀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양보를 네. 하는 스타일이고 네. 네, 남자는 허린데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요. 그렇군요. 88년생이시니까 이제는 한국 나이로는 32살이고 만으로는 30세가 되신 거죠? 그렇죠. 이제는 제가 32살이고 제가 어렸을 때 축구할 때로 봤을 때는 이제 은퇴할 나이예요. 제가 이제 데뷔할 때는 32살이면 네. 은퇴할 나이였어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이동욱 선배가 이제 수명을 늘려주셨죠. 어디까지 갈지 아직도 기대가 됩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예. 저는 은퇴를 한 35에서 7에서 마치고 싶었는데 예. 또 이동욱 선배가 동기부여를 주셔서 한 39까지는. 네. 워낙 근데 이제 피지컬 타고나셨기 때문에 네. 예, 높이도 이제 확실하시고 그래서 40대까지도 한번 도전해볼 만하지 않나요? 여러 가지 기록으로 이동욱 선배는 못 넘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그 바로 밑에서 까지가 제 목표예요. 그 멈추는 게. 30대 후반에서 그렇죠? 40대 초반. 네. 진짜 후배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많이 주는 또 이동국 선수고요. 한국의 얀 콜러라고 하신 분 있고 아시아의 피터 크라우치라고 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비유가 제일 좀 마음에 드시나요? 오늘은 채팅창에는 없는데 네. 아시아의 에딘 제코? 아시아 에딘 제코. 아시아의 에딘 제코. 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무슨 샤비 이런 얘기도 있는데 별명들이 좀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사실 별명이라는 게 팬들은 이제 즐겨 부르는데 선수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할 때도 있거든요. 예. 요즘은 또 시대가 바뀌어서 예. 대표팀에서도 이제 선후배가 많이 이제 줄어들었잖아요. 예. 근데 월드컵에서 훈련을 하는데 공이 이제 제 머리로 오는데 이승우 선수가 대갈쌉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승우 선수가 경기 중에?
훈련 중에. 예, 훈련 중에. 아, 훈련 중에. 대갈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를 예. 화를 내야 되는 건가? 거의 10살 넘게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배한테 대갈삽이는. 예. 그래서 승우한테 예. 조심히 얘기했죠. 그래서 형한테 대갈삽이는 너무하지 않았냐. 네. 둘이 있을 때 불러줘라. 형 이해할게. 사람 많은데. 예. 네. 아, 이승우 선수 대단하군요. 대단해요. 아니, 오히려 그 경기 중에 네. 뭐 생중, 전국의 생중계가 될 때 그런 얘기를 했으면 예, 때릴 수도 없잖아요. 없죠. 하지만 훈련장에서는 가능했을 텐데. 그 진짜 대단한 용기네요. 네. 제 자신을 뭐 그 순간 죽였죠. 아, 이승우 외국 마인드라고 하신 분들 있고. 네. 아, 국대 거꾸로 돌아가네라고 하신 분들. 아, 그 별명은 근데 만약에 팬들이 불러주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그런 게 있나요? 아, 좋은 별명인데. 네. 그거를 후배들만 안 불러봤었으면 좋겠어요. 아, 후배들만 빼고는 또 허용해 줄 수 있다. 네. 어, 그렇군요. 그 머리에 송진가루 묻었냐고 물어보신 분 있는데 머리가 지금 약간 그 보라색, 연보라색, 파란색. 네, 오늘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저와 함께 이제 제 축구와 이제 제 머리의 역사를 함께했던 예. 빅토리아 선생님이 예. 해주신 머리인데 예. 저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드는데 별로세요? 아,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네. 저희는 멋있는데 네, 이분은 놀리는 거예요. 예. 빅토리아 선생님이 누구예요? 누구시냐고요? 예. 제 머리 해주시는 선생님이. 아, 헤어 담당 선생님. 아, 저는 또 유명하신 분이죠. 아, 죄송합니다. 예, 제가 또 나이 먹었네요. 제가. 예. 자, 근데 지금 사실 어제 전북 경기도 있었고 지금 한창 시즌 중인데 어떻게 이렇게 저희 스스스 목동까지 와주실 수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뭐 이유를 얘기하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또 배승재 아나운서를 제가 예. 또 존경하고 좋아해서 그래서 왔죠. 또, 예. 예, 아, 참 예, 감사드리고. 예. 그 어떻게 멀리 오신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어제 도착해서 예. 이제 개인적으로 좀 치료 좀 받다가 오늘 이렇게 방송하고 또 전주 가야죠. 내일 훈련 있으니까. 무슨 치료를 받으시나요? 예, 저는 이제 2013년부터 개인 트레이너가 있어요. 예. 그분과 함께 이제 몸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근육이 워낙 짧아지고 나이 들수록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뭉치는데 그런 걸 마사지로 풀고 또 보강 훈련도 조금 하고. 그러고 있어요. 다른 선수들보다 이제 신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또 혹시 벌어진 일. 그렇죠. 관리를 많이 해야 돼요, 저는. 근육 마사지를 계속 네. 개인 트레이너에게 해줘야 되는군요. 네. 그 전북이 비용 지원해주나요? 제가 비용을 지원해야죠, 제가.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예. 해설자 혹시 나중에 먼 미래에 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요. 저의 이제 목표가 정해졌어요, 은퇴하고. 네. 이제 좋은 감독이 되고 싶어요. 이제 정해졌어요, 확실히. 근데 이제 이번에 최용수 감독님 하는 거 보니까 뭐 해설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도 않고요. 네, 예. 그래서 뭐 기회를 주신다면은 또 예. 고민해볼 만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워낙 달변이셔가지고 사실 김식욱 선수 20대 뭐 중반 이때부터 미디어 관계자분들이 저 선수는 나중에 해설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 이영표 선수도 그렇고 김식욱 선수도 그렇고 두 분 다 이제 교회에서 그렇죠. 예, 좀 다져진 말 실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던데. 정확하고요. 예. 이제 간증 요청이 오잖아요. 예. 네, 이제 간증을 가면은 간증에서는 이제 좋은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예. 방송 기준에 적합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방송하고 아마 잘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교회하고. 맞아요. 금방 예, 시작하거든요. 한 번만. 아, 그런가요? 네. 네. 유하. 네. 유튜브로 연결된 분들 가세요. 그 워낙 또 신장이 지금 197이시죠? 네, 네. 예, 197 거의 뭐 2m신데 혹시 그 이코노미 타본 적 있으시냐고 비행기?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예선전은 전북현대 룰 안에서는 다 이코노미예요. 다 이코노미예요? 네, 호주를 가든 어디를 가든 다 이코노미예요. 그래서 이코노미 자주 타요. 이번 베이징도 탔고. 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이번 같은 경우는 성남 경기를 뛰고 다음날 베이징 갔는데 경기 뛰는 것보다 비행기 타는 게 더 힘들었어요. 좁으니까. 네. 네. 그 앞좌석에서 이제 뒤로 제끼면 네. 네. 어떤 느낌이 듭니까? 거의 고문이죠, 저한테는. 저한테는 고문이에요. 왜냐면 네. 다리가 딱 닿는데 네. 넘어오는 순간. 그렇게 톡톡 치나요? 아니요, 그냥 가야죠. 뭐. 앞에 후배가 앉았다. 이승우 같은 후배면은 한마디 하고. 그렇군요. 자, 오늘 스스스 이렇게 그 SBS에 오셔가지고 그 인터넷 라이브를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 보니까 김신욱 선수는 2017년에 프로게이머 이용호 선수와 스타크래프트 대결도 하셨고
재작년에 감스트 씨 방송에 김진수 선수와 합방을 하실 때 전화 연결도 하셨고, 그렇죠. 예, 그리고 작년에 유명 스트리머 왁구대장 봉준 채널에 또 출연하셨습니다. 네. 이런 인터넷 라이브는 좀 익숙해지신 건가요, 이제? 익숙해졌다고보다도 예. 제가 이제 게임을 통해서 잠깐 알린 거고 예. 이렇게 방송은 처음이니까 예. 좀 낯설어요, 저는. 그런가요? 네. 아 예. 저도 품맥골에 이제 가끔 출연해 주시면 저도 화면으로 보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눈앞에서 보니까 좀 신기하고 그러네요. 예. 진짜 달별이신 것 같습니다. 네. 유튜버 하실 생각이냐고 하신 분들도 있는데. 아 제가 작년에 예. 이제 이적에 대해서 루머가 많았잖아요. 예. 그렇죠. 뭐 텐지나 이런 팀에. 그래서 만약에 외국에 가면은 이제 네. 저도 후배들 위해서 몸관리나 이런 쪽에서 유튜브를 좀 하려고 생각은 했었는데 예. 또 지금 전북에 있으니까 그건 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또. 그런가요? 네. 네. 자, 저희가 본격적으로 근황을 알아볼 텐데 김신욱 선수의 근황을 특별히 기사 헤드라인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은 김신욱 모라이스의 황태자 등극. 예. 현재 리그 17경기에서 8골, 리그 5골에 아챔에서 3골, 프로 입문 후에 가장 좋은 골 감각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시즌은 어떻게 느낌이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제 인생에서 가장 전성기를 뽑자면은 2013년 네. MVP 받을 때하고 아. 그리고 이제 대표팀만 봤을 때는 이제 작년에 전지훈련과 동아시안컵 그때 예. 그때 몸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만큼 지금 몸이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또 가장 중요한 건 동료들이 워낙에 잘 도와줘서 저는 저 같은 스트라이커들은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타겟형은 예. 동료들의 호흡이 그래서 느낌 좋아요. 커리어 하이 가자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올해 커리어 하이를 한번 또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해 봐야죠. 그런가요? 예. 하여튼 또 시즌 중간이기 때문에 네. 또 말씀으로 하기엔 또 보실 수 있을 네. 것 같고 모라이스의 황태자란 호칭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못하죠. 아 그런가요? 왜냐면은 모라이스 감독님이 저를 뭐 좋아하시는 안 좋아하는 잘 몰라요. 그건 저는 예. 외국인 감독님이시니까. 네. 근데 경기장에서 제일 많이 뭐라고 하는 건 저예요. 뭐라고 많이 하세요. 크로스상에서 왜 안 잘랐냐. 수비할 때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유독 저한테 많이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황태자의 정 반대네요. 반대죠. 황태자는 따로 있다. 네,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누가 황태자인 것 같습니까? 지금 보기에는. 지금 보기에는 로페즈? 로페즈. 말도 통하고. 말도 통하고. 네. 아 그렇군요. 머리로 공을 제일 잘 건네주는 선수는 누구냐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머리로요? 네. 머리로. 혹시 제가 때. 연결할 때. 아무래도 제가 이동 선배한테 많이 잘 맞았어요. 아. 네, 또 잘 알아요. 타겟형 스트라이커와 같은 타겟형이다 보니까 네. 이동 선배가 제가 헤딩할 때 어디로 움직인 잘 알아요.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는 뭐 이제 로페즈 선수도 잘 맞는 것 같고 또 기억나는 선수도 이재성 선수도 기억이 나고 잘 맞았어요. 그렇군요. 네. 그 머갈쌉이라고 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별명을 그 동료들도 아나요? 이승우 선수 말고도? 대갈쌉이요? 예. 네. 전북에 있는 동료들이? 자주 불러요. 아, 그래요? 후배들 중에 혹시 부른 선수가 또 있나요? 이번에 송범근 선수도 한번 사고 치더라고요. 송범근이면 97년생 역시. 그렇죠. 97년생들이 좀 문제가 있군요. 네. 예. 헤딩골을 넣고 이제 경기 끝나고 돌아가는데 멀리서 오면서 예. 와 대갈쌉이 잘 봤어요. 10살 차이 나는데. 네. 뭐라고 해줬습니까? 넘어갔어요. 기분 좋았어요. 네. 기분 좋은. 네. 타이밍 잘 치고 들어왔던 네. 예, 97년생들 대단한데요. 예, 자 그 최강희 감독님과 모라이스 감독님이 혹시 차이점 느끼시는 거 있는지? 이제 모라이스 감독님은 예. 조금 더 이제 전술에 많이 이제 투자를 하시고 예. 최강희 감독님은 이제 동기부여와 팀 분위기에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러면 뭐 어떤 부분이 좀 더 예를 선수로서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서 네. 최강희 감독님 같은 경우는 경기를 졌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 예를 들게요. 예. 김보경 선수가 있을 때 김보경 선수 예. 있을 때 전북에 있을 때 조금 김보경 선수가 좀 부진하고 있었어요. 예. 이제 베스트 11은 이름이 다 써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빨간색 글씨로 김보경 선수 이름을 딱 긋더라고요. 미팅 중에 경기 전 감독님이 예. 최강희 감독님. 예. 공무원이다. 이러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 할 것만 한다 이러시더라고요. 굉장히 그게 동료들도 듣는 거니까 자극이 되겠네요. 자극이 큰날 두 골 넣었어요. 오 김보경이 두 골 넣었어요. 오 바로 효과가 있네요. 그리고 바로 김보경 선수가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네.
그런 동기부여에서는 그럼 최강희 감독님에게 뭐 이렇게 동기부여 받은 건 뭐가 있으십니까? 아, 최강희 감독님이 저한테 많이 미안해하셨어요. 항상 로테이션을 하다 보니까 네. 저한테 미안해하시고 동기부여는 특별하게 저한테는 안 하셨어요. 근데 동기부여하는 포지션이 스트라이커는 아니에요. 원톱 선수들은 부담을 안 줘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크게 부담이 많이 오히려 더 동기부여가 돼요. 어떤 슬럼프가 와도 말씀 안 하세요. 아, 스트라이커들에게는 킥 포지션에 네. 있어서 얘기를 잘 안 하죠. 오, 네. 약간 이게 최강희 감독님의 어떤 멘탈 관리 철학이 있는 거군요. 있으세요. 오, 그렇군요. 그러면 뭐 모라이스 감독님은 이제 전술을 짜고 이럴 때 네. 딱히 이렇게 멘탈적으로 건드리거나 하시는 건 전혀 없나요? 네, 멘탈적으로는 없으시고 정확하게 주문을 해요. 공격수에서 어떻게 수비하고 어떻게 공격하고 이런 거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장형 리더십이라고 최강희 감독 얘기하셨는데 네. 이장님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봉동이잖아요. 많이 들으셨죠. 전북현대에서 이제 삼겹살 데이가 있어요. 네. 그러면 감독님이 팬들을 삼겹살을 사주실 만할 때 팬분들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때 맞춰서. 그러면 다 삼겹살 파티하고 네. 그렇게 이장님이라는 별명이 그 안에서도 진짜 이장님같이 네. 새마을 리더십이라고 하신 분들이 자, 저희가 그 중계 화면을 좀 보여드릴 텐데 김신욱 선수의 최근 골몸 하이라이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자. 로페즈 좋은 위치로 패스 연결. 자, 손으로 짧게 김신욱 연계 오른쪽 측면 그리고 크로스. 주고 들어가네. 나옵니다. 이정철. 아. 그 해설자들이 제일 자주 얘기하는 게 김신욱 선수는 머리보다 발을 더 잘 쓰는 것 같아요. 연이 많이 들죠. 어시스트를 기록합니다. 1대 0 전북. 수비형 미드필더 출신이다 보니까 그때는 발을 많이 강조했었는데 다시 한번 크로스 예. 네, 좋았습니다. 어, 네. 정확하게 포착하셨고 예. 동료의 크로스가 좋았어요. 이때도 이종 선수가 공미로 뛴 적도 있으신가요? 미드필더에서? 중학교 때 있었죠. 중학교 때? 네. 오. 그때는 키가 어느 정도예요? 그때는 지금으로 봤을 때는 한 이동 선배 정도. 지금처럼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이동국 선수도 187인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평균 신장으로 봤을 때 그 정도. 그때 당시 또래에 비해서는 그냥 약간 큰 정도. 약간 큰 정도. 네. 수비형 미드필더로도 뛰시고 아, 지금도 발로 넣는 골입니다. 네. 수비형 미드필더로도 뛰시고 센터백으로도 이제 그렇죠. 신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셨는데 그 포지션을 소화할 때는 어떤 생각이셨는지? 센터백은 비디치랑 퍼디난드 선수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걸 많이 모티브 삼고 그냥 따라 했었어요. 플레이를. 몸싸움하고 이런 것들로 즐겨 하셨나요? 좋아했죠, 그때는. 자. 제주 원정입니다, 이건. 네. 본인이 그 경기를 하고 나중에 그 중계 방송을 다시 보거나 하시나요? 거의 다 보죠. 거의 다 보나요? 네, 거의 대부분은 제가 다시 봐요. 그러면 이제 움직임 같은 것들이 좀 다시 들어오고 그렇죠. 전술적인 것도? 움직임도 보고 어떤 캐스터 아나운서 뭐 얘기 어떻게 했는지 아 해설자들 얘기 제 얘기 잘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예. 아 제가 그래도 김신욱 선수 골 넣는 거 꽤 중계 많이 했는데 대표팀도 네. 그렇고 그렇죠. 뭐 거슬리거나 한 건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왔어요. 아 그래서 하긴 거슬렸으면 쳐다도 안 봤겠죠. 네. 예. 자 예 다들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예. 근데 이게 그 특유의 세레모니 이제 감사기도 드리는 듯한 이모지. 네. 예. 이때 어떤 뭐 멘트를 하나요 속으로? 네, 속으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얘기를 하고. 예. 예. 그리고 동료들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무릎을 꿇어도 다른 동료 선수들이랑 거의 키가 비슷한 경우들이 있는데. 예. 김진수 선수랑도 같이 세레모니하고 그런 모습 봤습니다. 네, 그럼 김진수 선수는 이제부터 안 하더라고 이제는. 아, 그런가요? 키 차이가 너무 난다고. 아, 자기가 초라해 보인다고. 달려와봤자 아, 차이만 나니까. 네, 오늘도 안 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올해 혹시 득점왕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요? 혹시 득점왕에 대해서 약간 욕심이 나신다거나? 좀... 사실 작년 겨울에 동아시안 컵 대회에서 받는 게 마지막이죠. 네. 근데 그건 단기 대회였고 네. 이동 선배랑 그때 시상식에서 만났는데 네. 근데 이동 선배가 MVP가 거의 확정 났었어요. 네. 저는 득점왕 당연히 확정 났었고 네. 근데 이러시더라고요. 이게 네가 받는 상이 제일 기분 좋은 상이라고. 아, 골 많이 넣은 게. 스트라이커는. 근데 저도 항상 뭐 득점왕에 대한 욕심은 있죠. 네. 올 시즌 상당히 지금 분위기 좋으니까 네. 기대해 보겠고 그 최근에 혹은 또 커리어를 통틀어서 이 골은 내가 진짜 내가 생각해도 잘 넣었다. 내가 이 골은 제일 마음에 든다. 이런 거 뭐가 있습니까?
이번 최근 베이징 원정 가서 예. 이용 선배 크로스 받아서 헤딩 골 넣은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베이징이 워낙에 잘하고 있었잖아요. 그 그렇죠. 리그에서. 네. 그래서 그리고 친한 후배 김민재 선수가 있었고 예. 우리나라 최고 수비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 내가 김민재 선수 이번에는 또 이악 물고 뛸 텐데 저번에는 골 먹어서 골 넣을 수 있을까 쉽지 않, 또 원정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골 넣은 게 참 이번에는 베이징 원정을 값졌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게 최근의 골이네요. 그렇죠. 최근의 골이죠. 그렇군요. 대표팀이나 뭐 이제 전체 커리어를 통틀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뭐가 있어요? 전체에서는 이제 한일전 두 골 아닐까요? 동아시안컵? 한일전? 네. 동아시안컵에서 넣었던 거. 두 골. 그때 뭐 그런 거 골을 넣으면 네. 또 특히 일본을 상대로 골을 넣었을 때는 이제 반응이 엄청나게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나중에 살짝 찾아보나요? 저는 네. 제 철칙이 이제 웬만해서는 이제 인터넷은 안 봐요. 안 보세요? 네. 왜요? 그러니까 제 이제 핸드폰에는 댓글이 닫혀 있어요. 예. 댓글이 아예 처음부터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등을 바꿨어요 핸드폰을. 잘하든 못하든 안 봐요 저는. 그리고 재밌는 말들 많은데. 그래요? 그렇군요. 자, 진짜 애국자라고 하신 분들 있고 현명하다고 하신 분들 있고 네. 21세기 도쿄 대첩의 영웅이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네. 차단하는 것은 현명하다. 다들 이제 다 알고 계시네요. 자, 다음 두 번째 헤드라인은 20세 이하 월드컵 피지컬 왕 오세훈, 김신욱 형이 롤모델입니다. 네. 자, 김신욱 선수의 근황은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김신욱 선수가 화제가 된 건데 U20 월드컵에 출전하는 아산의 피지컬 왕 오세훈 선수. 이 선수도 195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커요? 195 아닌가요? 194, 195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U20 월드컵의 이제 모습을 드러내게 될 텐데 롤 모델이 김신욱 형이다. 처음 들으셨나요? 들어봤죠. 예. 예. 아니 근데 참 어려운 게 예. 이제 그런 질문을 받는 거는 제가 스스로 뭐 제가 좀 이렇게 어떤 분야에 이제 장인이 돼야지 듣는 소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직까지 좀 어색해요 그 얘기가. 뭐라고 얘기해 줄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오히려 부담스러웠는데 저는 근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네. 댓글은 안 보시는데 기사는 다 보시네요. 그렇죠. 옛날부터 김신욱 형 영상을 자주 봤고 중학교 때부터 5, 6년 정도는 형을 보고 성장한 것 같다 이렇게 언급했는데 친분이 없고 김신욱 형이 저를 잘 모르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오세훈 선수가. 전혀 뭐 교류가 없으셨나 봐요. 교류는 전혀 없었고요. 울산 현대에서 전북 현대랑 경기할 때 한번 봤어요. 네. 근데 선발로 뛰더라고요. 어떠셨습니까? 근데 뭐 멘투가 최보경 김민재여가지고 그래도 쉽지 않았죠 그때는. 그래서 예. 이번에 U20 월드컵에 또 나가게 되는데 네. 이제 곧 개막이거든요. 한 말씀 해주시죠. 타겟형 선수가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타겟형 스트라이커분은 또 오세훈 선수 이렇게 저를 이렇게 좋게 봐줬는데. 네. 헤딩골로. 발골 말고 헤딩골로. 발골 말고. 네, 압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김시누크라는 별명. 네. 예, 그런 거 들으면은 뭐 거슬리거나 그런 거 없으신가요? 그런 거 없습니다. 거슬리는 별명 하나도 없었다? 거슬리는 별명 한번 얘기해 주세요. 몇 개. 예. 아까 그 철퇴왕. 괜찮습니까? 좋죠, 좋죠. 예. 몽골 용병. 이건 좀 타격 있으신 것 같아요. 대갈사비 이건 괜찮으시고 받아들이셨고. 알겠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한테 몽골 용병은 당연히 기분 안 좋은 거죠. 그렇죠.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하면은 또 그렇죠. 그렇죠. 예, 한국 대한민국 그 태극기를 달고 뛰고 있는데 딴 나라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또 예, 그래요. 짜증왕은 뭐죠? 짜증 많이 내셨나요? 짜증 많이 안 내는데. 예. 그 월드컵 때 나온 별명. 싱어송 스트라이커라는 별명. 네. 기분 좋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거 들었을 때 어떠셨냐고. 그거 들었을 때요? 예. 너무 웃었어요. 어떻게 그런 창의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복면가왕 나갈 수 있을 실력이라고 하신 분들도 있는데. 네. 사실 교회에서 늘릴 수 있는 게 이제 말 실력도 있지만 네. 노래 실력도 키우는 분들이 많거든요. 노래 실력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노래 그렇게 강하지 않으신가요? 네, 안 해요. 그때 애국가 보면은 진짜 그 온 소울을 다 담아가지고 나왔어요 그 소리가? 소리는 잘 안 들렸지만 네. 그 표정이나 이런 걸 보면 진짜 완전 프로 가수의 느낌이었거든요. 네. 네.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제 그 어깨 동무를 하고 이렇게 경건한 표정으로 이게 약간 립싱크 비슷하게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정말 그 이 미간을 보면 집중하고 있는 그 미간이었거든요. 눈도 살짝 감고 네. 표정 장난 아니었는데 표정은 빌보드 무대였다고 하시는 빌보드 시상식 무대. 예. 예. 어쨌든 뭐 그 별명은 조금 어렵네요 저한테. 아 그때 표정 나얼 뺨칠 정도였다고 하시면. 네. 그때 보통 애국가를인데 국가대표 선수들이 네. 이제 큰 소리로 부르나요? 어떤가요? 큰 소리로 부르라고 해요. 큰 소리로. 네, 주무분이 팀 매니저분이 큰 소리로 불러달라고 얘기를 해요. 네. 오히려 이게 들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렇죠. 근데 그 모습이 낫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아니 사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왜 애국가를 저렇게 부르라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 네. 애국가 정말 잘 부른다. 아 그런 거예요? 라고 한 거니까요. 아. 예. 표정은 방탄이었다고 하죠. 예. 그 국가를 크게 부른다는 건 약간 상대 팀들 들으라고 하는 것도 있나요? 기선제압용?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예. 제 개인적으로 그냥 국가를 부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들 신우크만큼만 불렀으면 좋겠다고 하신 분들 있고 김나박이가 김신욱 나얼 박효신 이순가요? 하신 분. 네. 자, 김신욱 선수가 러시아 월드컵 전에 K본부와의 인터뷰에서 중계는 KBS에서 보세요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 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뭐 다 그런 거는 저 시키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KBS에서. 네. 여기서도 시키면 여기서도 하죠 뭐. 네. 이게 사실 뭐 그 이해는 다 하는데 네. 또 막상 월드컵 때가 되면 그런 게 한번 영상에 나오면 굉장히 좀 섭섭할 때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아... 예. 저를 존경한다고 해놓고는 KBS에서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U20 월드컵을 혹시 보시나요? 이 새벽 경기가 좀 많아가지고. 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컨디션이. 네. 그러면 유럽 챔피언스리그 같이 시간 안 좋은 것들 잘 못 챙겨 보시나요?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 비디오 분석관한테 아이패드를 가져가요. 네. 그러면 넣어줘요 다. 그래서 그냥 빨리 감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는 게 제일 낫고 그래서 TV로 보는 것보다도 아 생방송으로 네. 보기보다는 이제 네. 나중에 전술이나 이런 걸 참고하기 위해서 네. 내용을 보기 위해서 그렇군요. U20 월드컵 SBS에서 보세요 뭐 이런 거 해야죠. 부탁드리면 해주시니까 네. SBS 봐야 SBS에서 봐야죠. 네, 감사합니다. 아, 누구랑 네. 하시는 거예요? 예? 이번에는 그냥 장지현 해설이요. 아 장지현 예, 예. 저희가 지금 또 박지성 선수를 모셔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혹시 생각 있으신가요? 생각은 예. 있는데 시간이 안 됐어요. 예, 그렇죠. 예. 아쉽네요. 네. 예. 자, 한국 프로축구 선수협회 김신욱 이사 강사로 깜짝 변식 충격. 예, 이걸 저희 헤드라인을 뽑았는데 선수 활동하시면서 이사의 강사까지 또 관련 기사의 K리그 연봉 1위 예 3잡을 뛰시는데.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댓글도 있다 있습니다. 예. 선수협회 이사로 활동하는 걸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회장님은 이근호 선수. 그렇죠. 예. 이제 뭐 이영표 선배도 관여하시고 예. 예, 많이 도와주시고 또 여러 가지 선배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는데 이사는 이제 선수협회가 이제 선수들의 어떻게 말하면 권리를 이제 지켜주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저도 할 나이가 됐고 저도 그런 걸 앞장서서 사실은 이제 축구를 되게 잘하는 선수들은 이해하기 힘들죠. 그렇죠. 근데 어려운 이제 축구를 막 시작하거나 이제 이제 선수 위기가 위태한 선수들이 많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저희 이제 근호 형이나 저는 앞장서서 하는 거죠. 이사 월급 나옵니까? 전혀 안 나와요. 전혀 무급으로. 네. 그렇군요. 보니까 이사가 염기훈, 박주호, 윤석영, 정성용, 김한섭, 곽희주 선수들. 그렇죠. 예, 이렇게. 그럼 일곱 명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자주 모임을 하시나요? 시즌 때는 자주 모일 수가 없어요. 시즌 끝나고 모이고 근데 이제 시간 되는 분들 이렇게 자주 모이고 하시는 것 같아요. 단톡방 따로 파놓고? 네, 단톡방, 단톡방에서 얘기하고. 선수협 단톡방? 네. 명함 있으신가요? 선수협 명함? 그런 거 없습니다. 없으시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분 질문이 왔는데 K리그 스타님, 축구 선수협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근호 선수 눈치를 보는 분위기인가요? 뭐 다른 선수들이야 좀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근호 선수가 성격이 좋아요. 예, 박조 선배도 성격이 좋고. 예. 그래서 뭐 눈치까지는 안 봐요. 예. 보니까 다들 굉장히 성격 둥글둥글한 분들이 대부분 모이셨네요. 맞아요. 예. 고기는 누가 굽습니까 모이면? 뭐 윤석영이 구워야죠. 잘 굽나요? 잘 굽죠. 잘 구워요. 예. 역시 윤석영 선수 잘하시는군요. 네. 얼마 전에 안산 그린허스 선수단을 만나서 교육을 또 진행하셨다고 하는데 네. 어떤 교육하셨습니까? 이제 뭐
얘기하면 길고 이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고 예. 나머지 것들은 이제 선수협회 안에서 이제 지켜야 될 것들을 이야기했죠. 네. 약간 이제 선수들의 어떤 품행 그렇죠. 이런 쪽으로. 네. 그럼 이제 선수들이 그걸 들으면서 뭐 이렇게 좀 질문도 하고 뭐 소통을 많이 하는 시간들이 있나요? 그렇죠. 현역 선수들이 현역 선수들에게 이제 하는 것이 또 네.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K리그 선수들이 이제 더 발전하려면은 예. 선수들이 지켜야 할 것도 사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제 또 이제 멀리서 이제 큰 테두리 안에서 지켜줘야 될 프로축구 연맹이나 함께 가야 될 것도 있고 예. 이제 선수협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함께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 훈련장에서 김신욱 선수는 훈련 끝나고도 후배들 알려주려고 따로 개인 훈련도 하고 턴, 뭐 킥 자세 이런 것까지 다 세심하게 알려준다. 그래서 굉장히 후배들도 놀라고 감동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예. 아마 전북 팬분이 쓰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예, 전북 팬분들은 이제 경기 끝나고 기다리세요. 예. 이제 우리 선수들이 퇴근할 때 이제 사인 받고 이제 사진 찍으시니까. 예. 그럼 저는 훈련 끝나고 대부분 시간에 이제 개인 동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후배들 스트라이크 후배들 데리고 사이드 선수들 보고 크로스 올리라고 하고 이용 선배한테 올려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후배들 보고 올리라고 하면은 어떻게 공격하면 된다. 예. 이런 기본적인 노하우만 같이 훈련하는 거예요, 사실. 예. 키다리 아저씨라고 진짜. 진짜 보기에도 키다리고 하는 행동도 키다리다. 후배들은 칼퇴하려 그랬는데 선배가 나와라 그런 거 아니냐. 예. 후배들은 이제 숙소 생활을 합니다. 예. 예. 결혼을 이제 축구 이제 이게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출퇴근이 가능하고 예. 일반 선수들은 숙소 생활을 해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벌써 뭔가 지도자 준비가 돼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좋은 지도자가 되고 싶어요. 예. 진짜 감독이 된다는 것도 선수들에게는 이게 보통 도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전술적인 것도 필요하고 선수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멘탈도 이제 잡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최강희 감독님과 모라이스 감독님의 장점들을 좀 흡수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나중에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예. 도전해 봐야죠. 네. 두 감독님은 모르고 있는 일 아닙니까? 전혀 모르고 있어요. 얘가 나를 지금 흡수하고 있었구나. 네. 예. 채팅창에 전북 듣고 있나요? 라고. 김호곤 감독님은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이제 김호곤 감독님 이야기를 한다면 좀 길어질 수가 있지만 예.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김홍 감독님은 냉철하신 분이에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김홍 감독님은 김신욱은 이제 무조건 공격수로 쓰고 되게 좋아한다. 그것도 맞는 말이고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네. 감독님 냉정하신 분인 게 제가 경기를 안 좋으면 바로 저 교체해요. 김홍님 확실하신 분이에요. 실력 있는 사람이에 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신인 때 너무 많이 울었던 적이 있어요. 저희 이제 울산의 숙소가 예. 이제 문을 딱 열어놓으면 바람 때문에 우풍 때문에 문이 쾅쾅 닫혀요. 네. 근데 김홍 감독님이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네. 또 연세도 있으시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대학교 2학년 마치고 와서 22살이었는데 제가 이제 문을 조심히 닫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네. 근데 꽝 소리가 나면서 김승규가 문을 콱 닫는 거예요. 네. 근데 김홍 감독님이 뛰어나와서 제 이름도 몰라요. 어. 야, 문 닫지 말랬지 그러면서 저한테 막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승규가 했다고 할 수 없잖아요. 예. 들었어요. 예. 근데 가장 슬펐던 거는 이러는 거예요. 너는 24살 먹어서 왔으면 열심히 해서 넌 성공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야 이러면서. 이름도 예. 몰라요 저를. 워낙 신인이니까. 신인이 감독님 뽑은 게 아니에요. 예. 김정남 감독님이 뽑아주시고 김홍 감독님이 왔어요. 그래서 울었습니까 그날? 방에서 바로 울었죠. 아니 이렇게 거구에 거한이 울면은 다들 눈에 띄잖아요 또. 근데 이제 같은 방 룸메가 없었고 그때. 참 슬펐어요 그때. 외로웠네요. 그렇죠. 너무 서럽네요 진짜. 예. 승규가 잘못했네 같은 분들이 있는데. 김승규 선수가 두 살 동생이죠. 동생이죠. 예.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뭘 기억 못할 거예요. 얘기도 그냥, 안 했어요. 그러고 얘기 안 했어요. 하긴 또 얘기하기도 애매하네. 애매하죠. 이거 네가 문 닫은 것 때문에 내가 울었다 뭐 이러면 또 그렇고. 김승규 선수는 아직도 모르는 상태. 아직도 몰라요. 이거 보면 알 거예요. 김승규 빤스런이라고 하신 분들. 빨간 펜으로 김승규라도 적었어야 된다고. 너무 소심하지 않나요? 197회 김승규 선수가 빨간 펜으로 김승규. 즙신욱이라고 하신 분들. 눈물을 좀 자주 흘리시는 편입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그렇진 않은데 그날은 좀 서러웠어요. 그렇죠. 나이도 모르시고 이름도 모르는데. 문꽝 닫았다고 오해만 받고. 네. 예. 오열형 스트라이커라고 하신 분. 그럼 이게 거의 10년 만에 얘기하신 거네요?
10년 만에 얘기한 거예요. 아, 네. 러시아에서 울었다 안 울었다? 안 울었죠. 안 울었어요. 네. 브라질에서 울었다 안 울었다? 안 울었죠. 안 울었습니까? 예. 가장 최근에 온 게 그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언제 또? 교회 오빠라는 영화 보면서 울었습니다. 지금 개봉한 영화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교회 관련된 그 종교적 눈물 말고 축구와 관련된 혹시 커리어에서 내가 축구하다가 서럽다 뭐 아니면 감동의 눈물이라든가. 아 있죠 그러면 그건 최근에가 아시안 게임인 것 같아요. 제 기억 안에서는. 아시안 게임이요? 네. 14년? 14년. 금메달 따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 다리는 부러진 상태였잖아요. 예. 부러진 상태에서 부러진 거 알고 3분간 이제 북한이랑 갈 때 뛴 거잖아요. 예. 부러지면 걷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 그렇죠. 근데 저는 경기를 뛰니까 너무 아프고 눈물이 난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아 아파서 운 거예요? 아파서 울었어요. 그때. 근데 또 북한 골키퍼가 차더라고 한 번 더. 그때 이제 많이 부러졌어요. 원래 스키 금방 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두 달 쉬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경기는 이겨가지고 뭐 그런 얘기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뭐 네. 그때 많이 울었죠. 아 그건 진짜 아파서 울만하네요. 진짜. 네. 아 근데 골키퍼가 모르고 그런 모르고 그런 거죠. 몸싸움을 이제 계속 하셔야 되는 포지션이니까. 그렇죠. 네, 채팅창에 아우 나쁜 놈이라고 하시는 분들. 근데 몸이 워낙 크시고 그런데 이제 유럽 선수들과 몸싸움 할 때는 또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이제 아시아에도 이제 유럽 선수들 많이 쓰잖아요. 예. 예. 근데 유럽 선수들이 확실히 힘이 세죠. 예, 확실히 힘이 세죠. 키도 큰 선수들도 많고. 그렇죠. 키도 큰 선수들 많고. 그렇죠. 그래요. 린델레프 어땠나요? 물어보시면. 그 스웨덴 선수 말하는 거 주장 말하는 거죠? 네. 사실은 뭐 잘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은 너무 그 수비만 하다가 저는 나와서 아 수비만 하다 나오셨다. 아니 그러니까 내려서 가지고 저희는 그다음 경기가 사실 아니 월드컵인데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는데 수비한 기억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역습 위주로 경기를 해야 되는 경기였어요. 네. 그 경기 자체 경기력 자체가 그렇게 안 좋았어요 우리 팀이. 네. 점점 갈수록 좋아졌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그 선수랑 부딪혔던 기억이 없어요. 아, 린델레프랑 공격수와 수비수로서 부딪힌 적이 별로 없다. 없어요.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 스웨덴전에서는 누구랑 좀 제일 많이 부딪히셨나요? 수비용미도 필드랑 많이 부딪힌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 트릭 얘기가 참 많이 있었잖아요, 월드컵 때. 그렇죠. 예. 그런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셨나요? 사실은 그날, 그때 이제 신태용 감독님이 네. 저한테 미팅을 하셨어요. 일주일 전에. 이제 월드컵 도착해서 예. 쓴다고. 네가 경기지에서 어떤 역할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꽤 일찍 결정하셨네요. 일찍 결정하셨어요. 네. 근데 그 전략 자체는요. 저희가 준비한 자체는 급하게 결정된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럴 듯했어요. 모두 선수가 동의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또 이제 경기란 게 변수가 있잖아요. 예. 경기장 들어갔으면 또 느낌이 다르. 우리가 점유를 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니더라고요. 예. 점유했으면 그 전술이 맞았는데 오히려 점유를 당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트릭이라는 걸 감독님이 얘기하셨을 때는 전혀 기분 안 나빴는데. 뭐 지금 얘기하는 거는 기분 좋을 순 없죠. 그때 이제 부상당한 선수들도 많고 네. 예, 이게 월드컵 첫 경기라는 게 사실 생각대로 풀려가면은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월드컵 첫 경기. 자, 아무튼 이게 스웨덴 같은 경우는 그때 토너먼트로 1위로 진출을 했고 그렇죠. 예, 조 1위로 네. 하고 했습니다. 자, 박주호 선수 그때 사실 어느 정도 잘 되는 듯 하다가 부상을 너무 빨리 당해가지고 그때 어땠을까 보면서 박주호 선배는 이제 부상 당해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왔어요. 왜냐면 유럽에 사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나은이랑 같이 뭐 수영장에서 부상 당하고 이제 뭐 멕시코전이나 독일전이나 함께 있는 모습 보면서 그 선배도 책임감도 봤어요. 같이 끝까지 있어주잖아요. 재활하러 가야 되는데 예. 또 이제 가족끼리 그렇게 있는 모습 보면서 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아빠가 아파서 이렇게 있는 모습 보면서 예. 네. 뭐 지금도 잘하고 있으니까 뭐. 근데 그때 사실 월드컵 때는 1, 2차전을 패하고 3차전에 딱 하나의 가능성이 이제 독일을 꺾고 그렇죠. 이제 멕시코가 스웨덴이 져주고 뭐 이런 네. 그렇죠. 경우일 수밖에 없었는데 독일전 2대 0이 됐을 때 선수단은 네. 알았나요? 다른 경기장의 소식을? 저희 교체를 준비하는 선수는 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겠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경기 뛰는 선수들이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뛰는 도중에 어떻게 됐냐고, 막 이재성, 뭐 손흥민 어떻게 됐냐고. 아. 근데 우리가 또 대답해주면 또 희망을 꺾는 것 같잖아요. 아, 얘기 안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말 안 하라.
그냥 뛰라고. 아, 그 진짜 경우의 수가 사실 이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가능성이 더 적은 건데. 그렇죠. 독일을 잡고 있는데 그쪽 경기장 소식은 차마 전해줄 수 없었다. 없었죠. 아, 그렇군요. 아, 진짜 너무 아쉬웠습니다. 네. 멕시코가 왜 그랬는지. 스포를 방지한 거다. 아. 나중에 뭐 선수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그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이제 경기 끝나고는 그래도 독일을 이긴 거는 대단하잖아요. 네. 그래서 선수를 그냥 좋아했어요. 그렇게 됐지만 유중의 미를 거둬서. 네. 어벤져스보다 더 심한 스포 아니겠습니까? 독일을 이기고 있는데 저쪽 경기장 소식 알려줄 수 없는 거.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근황 토크를 이 정도로 해보고 본격적인 심층 토크를 가볼 텐데 김신욱 선수 본인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 셀프 평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멘탈, 수비력, 공격력, 팬서비스, 인싸력, 헤어스타일까지 육각형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본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파란색으로 한번 네. 해주시고요. 총 6가지 항목 중에서 스스로 예, 먼저 멘탈 어떻게 보십니까? 멘탈 0점부터 100점까지 점 찍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요? 예, 멘탈은 조금 한 90까지는 오 역시 네. 오, 멘탈 상당한데요? 90이면 스스로 이제 멘탈 평가하는 것 자체가 그런가요? 네, 네. 오 90 네. 수비력 어떻습니까? 수비수 출신이시고 또 그렇죠 예. 이제 공격수로서의 수비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한 60, 70 정도 되는 거죠. 70 거잖아요. 정도. 네. 너무 낮게 보신 거 아닙니까? 낮게 봤나요? 네. 아니 근데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는 많이 수비를 잊어버렸어요. 네, 공격수를 오래 해서. 예. 90은 줘야 된다고 하신 분들 많은데 인싸력, 친화력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많이 낮죠. 이거는 한 뭐 50 정도. 그래요? 예. 김신욱 선수 완전 인싸신 것 같은데 말씀도 잘하시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가는 길이 저는 조금 달라요. 예, 예를 들어서 저는 일단 뭐 회식 자리도 못 가고 아 그래요? 네, 저는 안 가요. 아 네. 그리고 이제 뭐 선수들끼리 월드컵 끝나고도 뭐 이제 같이 고깃집에서 모여도 네. 저는 잘 안 가요. 오. 네. 그 훈련장이나 이제 그 합숙할 때는 너무 잘 지내는데 다 네. 또 따로 모이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고기 굽기 싫어서 안 가는 거냐? 안 가는 요인 뭐 지금 가는 길이 다르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네. 그 길이 뭡니까? 저는 이제 기준을 이제 성경에 두고 살잖아요. 기준. 아, 네. 성경의 길. 네, 그렇죠. 네. 성경의 길이에요. 저는. 아. 성경 기준 넣어서 네, 그냥 그렇게 네. 인싸가 되고 싶지가 않아요, 일단. 아 그래요? 네, 저는 일단 제가 가는 길이. 형이 아싸면 우린 뭐냐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여기 아웃사이더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노알콜 스트라이커. 넌알콜 스트라이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네. 네. 손흥민 선수랑은 사실 대표팀 뭐 이렇게 소집되고 그러면 너무 친하게 지내는 선수들이 많이 나와서. 네. 근데 만약에 제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전부 다 술을 먹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요? 네. 말을 너무 잘하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끊기니까 우리는. 아, 예. 손흥민 선수 뭐 이재용 선수 모이면은 뭐 얘기가 다 나와요. 과거부터 현재부터 미래부터 그냥 모든 얘기가. 안 마셨지만 마셨다. 네. 아 그런 느낌. 네. 네. 아 천국형 스트라이커라고 하신 분 있는데 기도형 스트라이커. 네. 집사형 스트라이커. 아직 집사님이신가요? 집사님이죠. 아, 김신욱 집사님. 네.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헤어스타일. 헤어스타일은 이제 거의 뭐 이거는 거의 한 100 점이죠. 거의 천장 뚫고 올라가요. 네. 왜냐면 이거 우리 선생님 이제 헤어 빅토리아 선생님하고 저하고 못 해본 게 딱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그게 레게예요. 레게. 그거 빼고는 다 해봤어요 저는. 아, 예. 해보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아 도전해보고 싶은데 그게 예. 관리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관리가. 근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언젠가는 한번 해볼 거예요. 예. 사실 제일 많이 하신 게 이런 스타일이죠. 옆은 짧게 치시고 위에다가 이제 약간 예. 모이칸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예. 근데 삭발도 해봤고 네. 그리고 스크래치도 많이 해봤고 그러고 이제 작년에는 이제 여러 가지 머리를 해봤어요. 좀 살짝 길러도 봤고 작년에. 예. 꽁병지 스타일 혹시 도전해볼 생각 없냐고 하시면 됩니다. 긴 머리. 긴 머리는 안 될 것 같아요. 묶은 머리.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건 안 되고. 레게는 해도 그건 안 되겠다. 조현우 헤어 평가 이렇게 나오시는데. 네네네. 조현우 선수가 절단한 거잖아요. 아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먼저 했잖아요. 아 네. 그러면 조현우 선수의 지금 머리 스타일 평가를 좀.
원조로서 조금 짧았으면 좋겠어요. 아, 좀 길어요. 좀 길다. 네, 좀 길어요. 아, 단정치 못하다. 네, 근데 아마 그게 그 의도는 알 것 같아요. 뭐 페널티킥이나 공격수를 혼란 주려는 머리 스타일은 알 것 같은데 그 헤어 스타일로만 봤을 때 조금 짧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보다. 아, 좀 불량하다. 네. 내 기준에. 네, 상당히 친한 후배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러면 진짜 조금 길게 해서. 네. 지금 197이잖아요. 네. 2m 넘을 생각 없습니까? 3cm만 좀 올리면. 너무 크잖아요.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김시룩 PCR 조현우 두발 관리 필요하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대 축구 선수들 중에 지금 헤어스타일 나오고 있는 저 때는 몇 년도인가요? 저건 전북 처음 왔을 때 2016년도요. 아, 16년. 네. 좀 길었을 때요. 더 짧았어요, 원래. 이게 이제 비교적 최근이죠? 그렇죠, 이건 예. 최근이죠. 네. 색상을 많이 넣으시고. 네. 그 이제 잔디색 머리도 하셨네요? 네. 전북 현대 형광색. 2017년도에. 네. 저거 연두. 연두네, 연두. 예. 아, 대단하시다. 예. 휘파람 불어 달라고 하신 분 있어요. 휘파람 한번 해달래요. 어떻게 이렇게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김시룩 선수의 머리 약간 신기하게 쳐다보는 듯한 느낌도 있고. 그렇네요. 예. 저 때는 저것도 14년 정도 아닌가? 이게 16년? 그렇죠. 14년 정도예요. 13년일 거예요, 아마 저 머리가. 네, 13년이 저 울산에 있을 때. 그렇군요. 연두형 스트라이커라고 하시면. 나중에 휘파람 세레모니 한번 하면 빵빵 터지겠는데요. 예. 손흥민 선수 머리는 어떻게 보세요? 손흥민 선수 머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저나 조현우 선수 같이 어떤 개성을 강조한 게 아니라 예. 이제 멋있는 스타일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손흥민 선수가 이제 유럽 챔피언스를 결승전 네. 하게 되는데 혹시 그 경기는 또 큰 게임이잖아요. 혹시 보실 건가요? 그 경기가 아마 저희 이제 그 이후에 휴가일 거예요. 아. 휴가면은 반드시 볼 거고. 근데 뭐 다음 날 경기고 이러면은 또 쉽지는 않죠, 그걸. 그런가요? 네, 너무 보고 싶어요. 전북이 6월 1일 경기가 있나요? 2일 경기. 2일 경기예요? 예. 아, 근데 2일 새벽인데. 아, 2일 새벽이면 안 되네. 그럼 못 보는 거죠. 네, 못 잠을 보죠. 자야 되니까. 예. 다음 날 봐야 될 수도 있네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토트넘 대 리버풀. 혹시 해외 축구를 좀 이렇게 흐름을 파악하시면 나름대로 그냥 추측해 봤는데 예. 그거에 대한 토론이 있었어요 전북 현대 안에서. 근데 많은 분들의 예상은 토트넘이 아니잖아요. 리버풀이 좀 더 있죠. 예. 근데 저는 토트넘이 이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느낌. 상성은 어때요? 근데 역대 전적은? 역대 전적 이번 시즌은 리버풀이 둘 다 이겼어요. 이긴 걸로. 아, 근데 제가 작년에 봤구나 그걸 예. 토트넘이 이긴 거를. 예. 손흥민 선수가 골 넣고 이긴 적이 한번 있죠. 있죠, 예. 있죠. 그 경기를 제가 기억하는데. 원래 이런 경기는 또 좀 변수 아니에요? 그렇죠. 네, 변수가 있잖아요. 네. 김시룩 PCR 토트넘이 이긴다. 아, 역배형 스트라이커라고 하십니까? 네. 손흥민 선수랑 이렇게 연락을 가끔 하시나요? 아, 하죠. 네.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시나요? 연락하면 이제 연락으로는 기본적인 것만 질문하죠. 별로 없지? 아프지? 안 아프지? 뭐 이런 얘기. 만나면 얘기 많이 하고. 네.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도 이제는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이제는 어른이 돼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아기가 됐는데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재미가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김시룩 PCR 손흥민 노잼 됐다. 약간 재미가 네, 좀 진지해졌어요 좀. 진지해졌다. 네. 그렇군요. 연두가 스타로드를 보는 느낌. 네. 소니 노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팬 서비스. 예. 이건 뭐. 팬 서비스도 한 9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90 정도? 일단 경기장에 오신 분들 웬만해서 예. 거의 다 사인하고 사진은 찍어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사실 이것도 그 팬 서비스 잘해주기로 유명하셔서 저기 일화를 하나 봤는데 네. 울산 시절 김신욱 선수가 가장 인기 많은 선수라 팬들이 사인 요청 엄청 했는데 그때 경기가 잘 안 풀린 날이라서 선수들 기분이 좋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김신욱이 갑자기 가운데로 서더니 죄송합니다만 아침 원정 경기 때문에 바로 공항을 가야 해서 전부 사인해드리긴 힘들어서요. 원하시면 사진 찍어드려도 될까요? 하더니 진짜 일일이 사진 찍어줘 악수해주셨다. 직원이 늦겠다고 얼른 가야 한다고 말할 때까지 사진을 다 찍어주셨다. 그래서 아직까지 김신욱 선수를 응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기억은 나시나요 혹시? 네, 있는데? 기억 나는 것 같아요. 네, 계속 네. 근데 아침에 많이 뛰셔가지고. 네. 예. 그 경기장 저희 이제 제 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배님들 많이 보고 배웠어요. 예. 우리 선배님 중에서도 뭐 우리 전북에도 계시고 울산에 계시는 선배님, 설기현 선배님이나 곽희 선배 또 이동 선배 팬 서비스 되게 잘해주세요. 저도 그런 거 보면서 많이 배웠고. 사람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서 예. 예. 그래서 팬분들한테는 최대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미담형 스트라이커라고 하시면 되고 얼굴에 자신 있어서 찍은 건가요? 물어보신 분도 있고 예. 사람이 먼저다. 예. 선배들에게 공을 돌리는 멋진 모습이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전북 선수들은 이제 팬 서비스를 해서 소통하는 게 굉장히 또 잘 돼 있더라고요. 잘 돼 있어요. 전북 선수도 이제 팬들과 만난 모습들이 사실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되는데 네. 팀 분위기 자체가 어떻게 팬 서비스를 좀 강조하는 스타일인가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최강희 감독님이 예. 훈련 끝나고 팬분들하고 사진을 찍고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 그럼 다 찍어주고 저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최강희 감독님이 워낙에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니까. 보통은 그 구단 뭐 단장님이나 관계자들이 하는데 감독님이 그렇게 저희는 감독님이었어요. 네. 지금도 그럼 감독님 바뀐 다음에도 좀 이어지는 분위기인가? 그렇죠. 저희는 이제 팬분들 오신 분들한테는 꼭 나가서 예. 예, 모두가 다 인사하고 사진 촬영해야 돼요. 저희 분위기는. 전북 응원과 오오랠레를 팬들 앞에서 또 부르고 추기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오오랠레를요? 예. 저희는 이제 오오랠레를 이제 경기 인터뷰 선수는 따로 불러요. 혼자 해야 돼요. 네. 민망하게 혼자 하는 거죠. 살짝 보실 수 있습니까? 여기서요? 네. 혼자요? 뭐 네. 이렇게 혼자 서서 오오렐레 오오렐레.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아, 이 봉동 이장님이 좋은 문화 만들고 가셨네요. 네. 솔로렐레라고. 아, 역시 보컬형 스트라이커라고. 아, 누가 봐도 찬송가 같다고 하신 분들이. 아, 방금 사나머니 부른 거 아니냐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예, 댄스형 스트라이커. 아, 저 민망형 스트라이커 너무 많이 오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그 팬들에게 무슨 말을 들었을 때 가장 힘이 나냐? 예, 물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필드에서 뛸 때 사실 팬들과 이제 전북은 전용 구장이니까 그렇죠. 가깝다고도 볼 수 있는데 경기에 집중하다 보면 팬들이 뭐라고 하는지 잘 안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대부분 잘 들리진 않죠. 달리지는 않는데 제일 힘내라는 얘기, 예. 응원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유, 전북 팬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성경 구절을 보내주세요. 아 오히려? 네, 그냥 주세요 저한테. 성경 취향? 구절을 외쳐주세요. 빌립보서 막 이렇게. 예, 빌립보서로. 네, 그렇고요. 네. 자, 그 사인할 때 PS 뭐라고 쓸지도 고민될 것 같은데 사인할 때 뭐 이렇게 좀 문구를 써주시나요? 특별하게는 안 써요. 부탁하지 않는 이상 그건 안 써요. 네. 가장 마음에 드는 응원가 뭐 이런 거 있으신가요? 팬들과의 추억 뭐 이런 것들. 전북 현대는 오오렐레 문화죠. 오오렐레. 네, 오오렐레 문화예요 저희는. 예. 가장 그게 좋고 이겼을 때 항상 하니까. 네. 그리고 저희 제일 기분 좋은 거는 이제 졌을 때도 저희가 박수를 받으면서 힘내라는 응원해 주시면 그 기분 좋죠. 아 네. 그라운드에 있으면 그 선수들이 네. 욕이 더 잘 들리나요? 아니면 이제 칭찬이 더 잘 들리나요? 욕은 웬만해서 작게 안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욕은 기억에도 많이 남아요. 혹시 뭐 들었던 것 중에 지금 인터넷 방송이니까 들었던 것 중에 좀 얘기해도 돼요? 마음에 남는 게 있다 싶으면 그럼 얘기해도 돼요? 뭐 예. 예. 그 전북의 초창기에 제가 좀 많이 좀 슬럼프를 겪었을 때 예. 저 새끼는 키만 크고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아 전북이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이제 뒤에 예. 얘기가 더 충격인데. 예. 예. 농구장으로 가라고. 아. 너무 크게 들려서 그때 예. 아저씨 팬분이셨거든요. 아저씨 분. 예. 2016년도에. 네.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아. 뒤끝형 스트라이커라고 하죠. 전북이 적했으면 거의 지금 4년 정도 흐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4년 예. 됐는데도 그게 못 잊겠더라고요. 아 근데 농구는 심했네요. 네. 예. 근데 그런 얘기를 뭐 농담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아, 농담은 워낙 크니까. 농담은 많이 듣죠. 예. 농담 많이 듣는데 그렇게 욕으로 듣는 거는 뭐 처음이니까 거의. 배구장으로 가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냐고. 아 그건 없어요. 농구를 실제로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근데? 저 농구 좋아해요. 아 좋아하세요? 네. 취미로도?
취미로는 또 자주 하고요. 예, NBA 보는 것도 좋아하고. 어, NBA도 보세요? 예. 올해 우승은 어디 보십니까? 골스죠. 골스로. 예. 아, 저는 콤보가 팀이 이렇게 이겼으면 좋겠는데. 네. 예. 힘들 것 같아요, 그건. 어, 예. 진짜 많이 보시네요. 네. NBA 같은 경우는 이제 오전 시간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아, 다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군요. 예. 오, 네. 아, 전주 KCC 솔깃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네요. 네. 승진이 형 자리는 내 거. 농자랄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네요. 농구를 그러면 학창시절에도 좀 하셨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저는 이제 중앙대학교를 나왔어요. 네. 그럼 중앙대학교 이제 2층, 3층, 4층인데 4층은 농구부, 네. 3층이 저희인데 축구부인데 그 당시 뭐 오세근, 김선영 이런 선수 제 동기예요. 예. 선배로는 이제 뭐 강병현 그런 선수들이 있었으니까 같이 그럼 친하게 지냈겠네요. 어, 근데 제 기억에는 네. 그렇게 친하기는 어려웠어요. 좀 높아 보였어요. 그 친구들이. 아. 대학생으로 봤어요. 다 국가대표 선수들이었으니까 그 당시도. 아, 그렇군요. 네. 덩크슛 해본 적 있으시냐? 네, 그때 당시 많이 했었어요. 지금도 가능해요? 아, 그때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뭐예요? 중앙대 그때 감독님이 계시는데 네. 그분이 축구 선수 중에서 제 이제 경기를 본 거예요. 어. 경기를 수비수였거든요, 예. 그때는. 예. 어, 수비수를 너무 잘하니까 제가 농구부 그 체육관으로 오라 그러더라고요. 어. 저를. 예. 그분이 이제 삼성전자 다음 해에 가셨어요. 저 프로로 프로팀으로 가셨어요. 누구신데? 아, 제가 이름 성함은 모르는데 그리고 네. 이제 1년 만에 아마 네네네. 그만두신 것 같은데 근데 아, 예. 그분이 저한테 네가 농구했으면은 난 너를 키울 수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포지션으로? 너처럼 키 크고 빠른 선수가 없다. 아, 네, 그래서 축구 선수 중에서 그렇게 빠른 게 아닌데. 아. 그 중대 농구는 굉장히 강한 편인데 엄청 강한 편이에요.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감독님이 너처럼 키 크고 빠른 애는 없다. 네. 오, 현실 강백호라고 하신 분들. 예, 야, 농구 쪽에서 영입 제의가 슬쩍 온 적이 있어요. 김상준 감독님 아니냐고 하십니다. 아,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가요? 네,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알 것 같은데 어쨌든. 예. 네. 진짜 사실 키 크고 빠른 선수를 찾는 게 모든 종목에서는 이제 다들 꿈일 수 있는데. 그렇죠. 갔으면 포지션을 파워포워드 쪽. 전 가드죠. 가드인데. 가드신가요? 네. 그런가요? 그때는 거기서는 제가 제일 빨랐겠죠. 손흥민이죠. 제가. 아, 내가 농구했으면 난 손흥민 됐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그 전북현대에서. 농구장으로 가라고 한 분 그 욕 재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보는 눈 있는 분 아닌가? 아, 그러니까요. 그 혹시 스카우트였던 거 아니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그 욕한 분이 혹시 그 감독님 아니에요? 내가 가랬잖아. 아, 농자랄 선구안 있는 아저씨였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 근데 사실 또 울산에서 이제 네. 철퇴 축구의 최고 천병으로서 활약을 하시고 또 이 사실 우리나라 축구 역사에 굉장히 명문팀 두 팀이잖아요. 울산에서 그렇죠. 전북으로 이적을 했는데 울산 팬들은 또 굉장히 섭섭한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제 이적 자체가 저도 울산에 있을 때 국내로 이적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왜냐면은 이제 라이벌 팀이었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외국으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도 강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아시안게임으로 군대를 해결하고 그 당시 이제 2015년에 특전상을 받으면서 이제 군사훈련을 가야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군사훈련 갔다 와서 이제 재계약 시기였어요. 재계약 시기. 네. 아, 이제 재계약을 하든지 이적을 하든지 이제 군대를 갈 때도 약간 분위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그 당시 이제 윤주환 감독님이 제가 남는 걸 그렇게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좀 부담스러워하셨어요. 본인 스타일과 철학에 조금?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이제 너무 내중심적으로 팀이 가니까. 그때 당시 뭐 득점만 받고 팀 선수들이 네. 제 플레이가 지금 7년 정도 녹여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워하셨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군사훈련을 간 사이에 이제 이정엽 선수가 영입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윤정 감독님이 얘기를 하신 거죠. 이 팀에는 이제 이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약간 자연스럽게 이제 전북밖에 없었던 게 유럽은 오란 애가 셀틱이라는 팀이 있었어요. 스코틀랜드? 네, 셀틱이 네. 있었는데 마지막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길 가려고 했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선택지가 허베이, 중국. 네. 돈 많이 쓴 팀이거든요. 근데 전북현대인데 당연히 그건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거는 예. 그래서 전북현대로 이제 전북현대가 그때 최영현님이 딱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난 너를 기다리고 있고 네가 오면 너와 맞는 축구를 해주겠다 이렇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해외로 가고 싶었던 건 맞고 또 울산 팬들도 이제 해외로 가는 것을 오히려 원했었는데 그렇죠. 국내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네. 또 당시 또 울산 감독님과는 또
이제 전술과 그렇죠. 비전이 조금 달랐어요. 어긋난 네. 부분도 있다. 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또 K리그 팬들은 네. 워낙 골수 팬들이 또 많으셔가지고 이제 경쟁 팀으로 이적하게 되면은 그렇죠. 이 마음이 사실 굉장히 그렇거든요. 네. 또 만약에 그 이적한 선수가 내 팀에 와서 골을 넣었을 때 그렇죠. 이걸 또 어떻게 되나? 세레모니 한번 좀 하신 적 있잖아요. 아 그게 참 어려웠던 게 네. 이제 제가 이제 전북으로 가게 되면서 제 인생 최고의 슬럼프를 겪었어요. 제가 지금 5월 달인데 제가 지금 8골인가 넣었잖아요. 네. 그때 제가 8월 달인데 아침 포함해서 두 골 넣었어요. 아... 제 인생에 저 작년에 9골 넣었는데 8월 달까지 두 골, 7월 달까지 두 골 넣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료들도 슬럼프다 다 얘기하고 팬분들 아마 농구장 가라 그러고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이제 슬럼프인데 이제 구단에서 마련해 준 거예요. 김신욱 데이라고. 티켓이랑 전부 다 이제 김신욱에 맞춰서 울산 친정팀을 하는데 근데 그 당시 전북팬들 분위기 알죠. 저랑 울산들이랑 이렇게 안 좋아서 이렇게 오게 된 걸 알아서 더 이렇게 매치를 해 줬는데 슬럼프를 벗어나는 두 번째 골 넣은 거예요. 아, 한 골밖에 못 넣고 있었어. 그냥 네. 그때까지. 그때 골을 넣었는데 저도 모르게 세레모니 나오더라고. 눈물이 막 나면서 아, 그때가 또 눈물 났네요. 아, 오열형 스트라이커. 예. 아. 그때 그럼 약간 세레모니 하다가 아차 싶었겠네요. 아, 끝나 그것도 몰랐어. 끝나고 그냥 네. 아, 그건 내가 잘못된 행동이었구나. 어떻게 네. 봤을 때는. 네. 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아, 예. 그때 이후로 슬럼프가 극복이 되신 건가요? 그럼 네, 그 이후에 이제 골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침 우승하는데 제가 경기를 뛴 거예요. 그리고 집신욱이라고 하신 분들이 너무 많네요. 네, K리그의 아데바요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그 K리그나 또 이제 미디어 입장에서는 이렇게 팀에서 이적을 하거나 선수 한 명이 주인공처럼 그 가운데 놓여 있으면 그거 자체를 좀 부각을 시키고 싶어하는 경우들이 또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선수 자체는 굉장히 좀 난감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울산 팬들이 좀 네. 섭섭해하는 뭐 인터뷰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참 어려운 게 또 네. 이제 기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또 이제 과하게 쓰시잖아요. 조금 네. 얘기한 거를.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의도되게 나가더라고요. 저 그렇게 의도해서 얘기한 건 아닌데. 그런 오해가 한번 생기니까 좀 그런 게 좀 생기더라고요. 근데 참 이게 울산 팬분들 지금도 아직도 연락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울산의 그 서포터들 네. 중에서? 네. 그래서 근데 그분들은 알아요. 그분들은 아는데 어떤 상황인지. 네. 근데 어쨌든 그 지금도 막 울산에서 울산 원정 가면 이제 막 이렇게 야유하시는 분들이 한때는 제 팬들이었어요. 다 얼굴 보면 알아요. 아, 네. 얼굴을 다 외워놓는 스타일이지. 아니 그럼 뭐 8년, 7년 있었으니까. 예. 네, 그래서 미안해요, 사실은. 네, 미안하고 그분들 마음도 이해하고. 근데 만약 이제 어떻게 봤을 때는 제 입장에서 이제 욕을 하셔더라도 뭐 크게 네, 제가 할 말은 없어요. 암기형 스트라이커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뒤끝형 스트라이커. 아, 그 농구장 아저씨께서는 축구장 많이 오시면은 김시욱 선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또 이번 시즌은 울산, 전북 지금 뭐 선두권 경쟁이 엄청 치열하니까 양 팀 팬들은 또 이게 굉장히 또 날이 서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자체가 저희 같은 미디어 제3자 입장에서는 흥행 포인트긴 한데 네. 또 선수나 팬들 사이는 이제 진심으로 이제 그렇죠. 상대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아 그렇군요. 어떻게 될지 이번 시즌 참 궁금하고요. 네. 자 어쨌든 팬 서비스는 90점. 네. 네 가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공격력. 예 스트라이커신데 한 70점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70점? 네. 어? 주 포지션인데 너무 수비력과 비슷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80까지 갈까요 그러면? 아. 고민하시고 네. 10점 플러스로. 네. 네, 이제 공격력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울산에 있을 때는 주로 이제 그때도 지금하고 비슷한 거는 예, 좋은 크로스를 받았어요. 네. 울산 현대 있을 때 저한테 맞춰진 전술이었어요 전부 다. 네. 근데 전북 현대 와서 너무 힘들었던 게 이제는 패턴이 다르더라고요. 크로스보다도 이제 골대 앞에서 세밀한 부분도 많더라고요. 제가 그거 적응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적응하면서 이동 선배도 많이 참고가 됐고. 네. 또 에두 선수한테 많이 배웠어요. 대단한 선수예요, 그 선수. 네.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축구를 조금 이제 조합해서 또 이게 또 조금 성장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네. 공격이랑 수비랑 지금 동점으로 해주셨는데 네. 전설의 에두 보고 싶다는 분들 많고요. 네. 네. K리그에 큰 영향 미쳤죠. 그 넘버 세븐 리님이 김진수와 이용 크로스 누가 더 잘 어울려주냐?
이용 선배죠. 그래도 네, 진수도 잘, 요즘 잘 올리는데 네. 이용 선배가 정말 그냥 어디로 올릴지는 좀 보여요. 이용 선배가 그래요? 네. 원톱 투톱으로 뛸 때 네. 본인에게 더 맞는다고 느끼는 부분은? 상대가 3백일 때는 투톱이 낫는 것 같고 예. 네, 뭐 4백일 때는 원톱이 낫는 것 같아요. 이 상대 수비에 따라서 네, 상대적이다. 달라진 것 같아요. 자, 그 문선민 선수가 또 전북으로 이적을 해왔는데 네. 세레머니가 또 K리그 제일 유명한 선수잖아요. 네. 관제탑 세레머니. 혹시 같이 해본 적은 없으시죠? 한번 따라 해봤는데 그 박자가 어렵더라고요. 이게 박자가 이게. 문선민 선수가 좀 이렇게 형 해달라 이러면 같이 할 마음이 있으신가요? 저 같이 할 수 있죠. 그런가요? 네. 이 197 체구로? 네, 한번 해볼 생각이 있는데 예. 그 선수가 나와보라고 하더라고요. 수원대 골 넣고 나와보라고 하고 세레머니를 해서 아, 형 나와! 네. 가리지 말라고. 네. 박자가 좀 어렵다. 어려워요, 좀 저한테는. 박치형 스트라이커라고 하신 분이 오늘 그 앞에 수식어가 너무 많이 붙네요. 예. 아니, 근데 후배들이 생각보다 사실 김신우 선수 좀 무서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굉장히 편하게 느끼나 봐요. 저는 웬만해서 크게 싫은 소리를 안 해요. 네. 보면 좀 야단도 칠 것 같고 약간 계속 훈계할 것 같은 인상인데. 근데 얘기해야 될 때 싶을 때는 좀 옳은 얘기를 해주는데 예. 아직 경험이 없는 친구들한테는 근데 웬만해서 잘 싫은 얘기를 안 해요. 제 개인적으로 저는 제 스스로도 많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얘기는 잘 안 해요. 좋게 말해도 후배들이 무서워하지 않나요? 네, 여기 후배 말도 들어봐야 된다고 네. 하신 분들도 있는데 네. 근데 이제 후배들이 이제 팩트 체크된 걸로 이제 김지수 선수한테 뭐 별명까지 부를 정도면 그렇죠. 검증이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후배랑 같이 나와달라고 하시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다 평가를 했는데 자, 우리 투수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 전에 하나만 보면 지금 멘탈 부분에서 거의 이제 90 네. 헤어스타일에서 제일 높은 점수를 해주셨는데 진짜 90 정도 되는지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네. 예. 333님 김신욱 선수 팬입니다. 구설 수가 없는 청정 선수로 유명한데 국대의 부진 때문인지 유독 비판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예. 속상한 적은 없으신가요? 국대 생활에서? 국대에서 잘하고 싶죠. 속상한 적도 있어요. 많아요, 사실. 예, 잘하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이 경기에 안 좋은 결과가 나면은 그걸 바로 동기부여로 바로 삼아요. 그냥 이제는 그거 반복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대표팀 뭐 처음 갔을 때는 저는 거의 교체로만 되었잖아요. 뭐 네. 5분 10분 그래도 많이 출전 시간이 는 것 같고 그런 것에서 성장해야 한다고만 생각해요, 그냥.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 스웨덴전은 나중에 실패한 경기였다라고 스스로도 얘기하셨는데 실패한 경기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제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준비를 잘 못했어요. 그런 상황이 올 줄 사실 몰랐어요. 우리가 이렇게 점유를 당한 경기일지 몰랐어요. 점유 당하는 경기에서는 이제 타겟팅 스트라이커는 거의 쓸모가 없거든요. 그럼 저도 컨셉을 다르게 갔어야 되는데 조금 이미트레이닝 한 거랑 조금 완전히 반대로 갔어요, 경기가. 그렇군요. 본인이 좀 우스꽝스럽게 나온 흑역사 사진 같은 것도 좀 있던데 그런 거 넘기는 편입니까? 아니면 좀 기억에 남아? 웃으면서 넘기죠 뭐. 네. 그 보니까 그 찌찌파티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사진 진짜 싫어하는데. 아니 쿨하게 다 넘긴다 그랬고 첫 장부터 이러면 어떻게? 그 사진은 진짜 싫어하는데. 자, 이거 왜 이렇게 되고 누가 이렇게 찢은 겁니까? 아마 그 수원 FC 선수였던 것 같아요. 수원 FC. 수원 FC. 광주예요? 예. 몸싸움 하다 보면 이제 유니폼이 가끔 찢어질 때가 있는데 하필이면 저 부위가 찢어져 가지고 유혹형 스트라이커라고 하시네. 유혹형 스트라이커. 예. 표정을 너무 유혹이 아니라 너무 억울한 표정을. 예. 이거는 주심에게 어필하는 거죠. 그렇죠. 예. 넘겨 주시면 안 돼요, 빨리. 19금형 스트라이커라고 하실 분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별명이 너무 많이 쏟아져가지고 네, 별명 몇 개는 빼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이게 몸싸움하다가 그러신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 저희한테 지금 유니폼을 하나 또 선물해 주시려고 이렇게 네. 가져오셔서 저희 뒤에 걸어놨는데 야 사이즈가 이게 보니까 2X 라지더라고요. 네. 네. 몇 입으세요? 전 4X 라지 입어요. 4X 라지가 제작이 되나요? 저를 위해서 헌멜이 맞춰주죠. 네.
따로. 네. 그러면 유일하게 4X라지 입으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와. 4X라지 입으면 이게 뭐 기장이나 이 품 같은 것도 넓어지는데 그건 맞추고 어깨만. 그거는 맞춰요. 예, 어깨만. 아. 아 맞춤형 스트라이커라고 하신 분도 있고. 와 4X라지 입으시면 그건 125, 130 정도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면 그 옷 같은 걸 실제로 사실 때 어떻게 하세요? 저는 웬만해서는 외국에 사요. 아, 네. 인쇼 인터넷 쇼핑? 아니요. 나갔을 때 사요. 아, 네. 한꺼번에. 네. 뭐 스폰서에서 어쨌든 옷은 주니까. 예. 네, 그래서 그냥 그거 입고 다니고 뭐 옷 입는 거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는 성격이어가지고. 아, 막 이렇게 사서 막. 예, 네, 그렇게 전 그러진 않아요. 네. 이태원에서 사신 적 없습니까? 이태원 자주 가요. 자주 가세요? 예. 옷 사러? 예. 빅 사이즈가 많으니까. 예, 나이키에서 많이 사요. 아, 예, 이태원 나이키에서 많이 사요. 아, 요즘 이태원 가면 이제 빅 사이즈가 특이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예. 아, 면세형 스트라이크라고 하신 분이. 예. 면세점 이용 좀 하시나요? 아, 대단하시네. 면세형 스트라이크는 상상도 못했는데. 예. 예. 아, 원래는 별명이 많이 나와요? 원래 이렇게? 엄청 쏟아지긴 하는데 예, 역대 가장 많이 쏟아지시네요. 아 근데 사실 김신욱 선수는 이게 그 이미지가 워낙 확실한 분이라 이렇게 많이 쏟아질지 몰랐는데 얘기만 하면은 바로 별명도 면세형 듀티프리 스트라이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평가하시는 멘탈, 수비력, 인싸력, 헤어스타일, 팬서비스, 공격력 어떠신지 한번 매겨주시겠습니까? 네, 볼까요? 별명형 스트라이커. 예, 자, 그러면, 네, 자, 보겠습니다. 네, 직구형 스트라이커. 머리는 조현우가 더 강하기 때문에 헤어스타일은 예, 그래요. 멘탈 3드립니다는 거죠. 네, 아 멘탈 갑 같은데도 또 별명이 나오면 무너지시는 분도 있어서. 예. 아울렛 스트라이커. 아, 아까 네. 사진에서 조금 무너졌어요. 사진.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다음 코너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저희가 단둘이 여행 가고 싶은 동료 선수를 뽑으실 수 있을지 한번 코너를 준비해봤는데 후보는 6명입니다. 네. 하나를 주세요. 먼저 예, 김진수 대 구자철. 네. 같이 여행 간다. 지금 뭐. 애기 아빠시기 때문에 여행 같은 건 사실 꿈꾸기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이제 친구와의 여행, 동료와의 여행을 허락해 준다 집에서 네. 그러면 구자철 대 김진수. 구자철. 구자철? 네. 현재 팀 동료인 김진수 선수 아웃. 아니 같은 방이라서 너무 자주 봐요. 아 룸메라서. 네. 아 룸메이기 때문에 아, 지겹다. 네, 그렇죠. 구자철 선수와 뭐 방을 같이 써본 적 있으신가요? 대화를 많이 해요. 대화를. 네, 대표팀 가면은 이제 네. 기성 선수와 구자철 선수하고 셋이 얘기 많이 하는데 재밌어요. 그 친구는 참 같은 말도 조금 이제 듣기 어렵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쉽게 얘기하면 되는데 예. 약간 그런 게 또 매력이 있어요. 아 구글구글한. 아 그렇군요. 구자철 왜 날 뽑았냐? Why? 여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 근데 구자철 선수도 멘탈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 대단해요. 배울 게 많아요. 전 존경하는 선수 뽑으면 친구들 뽑고 싶어요. 이청용, 기성용, 구자철. 친구 존경해요. 다 이제 88년생. 88년생이에요. 예. 아 89죠. 그쯤 빠른이니까. 구자철, 기성용은. 그렇죠. 네. 빠른 2월. 네. 예. 이청용 선수는 88. 네. 네. 아 그러면 그 선수들의 멘탈이 오히려 존경할 정도다. 저보다 훨씬 좋아요. 네. 그렇군요. 일단 구자철 선수고요. 자 그러면 다음은 방금 얘기하신 88즈 물론 89도 있지만 기성용 대 이청용. 예. 이청용. 이청용? 네. 기성용 왜 탈락입니까? 아 기성용 선수랑도 너무 말 많이 해서 이청용 선수 얘기 듣고 싶어요. 기성용 선수랑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네. 그 정도로 친한가요? 같이 뭐 신앙도 같이 있고 그리고 대표 이번에 월드컵 가서 같이 좀 힘들었잖아요. 네, 같이 좀 힘들어서. 예. 그래서 대화 많이 했어요. 친해요. 원래 친해요. 더 친해요. 성룡이랑은 신앙 때문에 또 그렇고. 근데 청룡이랑은 더 같이 오래 있고 싶어요. 그렇군요. 한혜진 심우룩이라고 하신 분. 네. 그렇죠. 이청룡 선수랑은 좀 생활을 어떻게
어떻게 하필 이청원 선수가 중간에 또 큰 부상을 당한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제 대표팀 들어오는 시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안 맞아요. 서로. 네, 서로 엇갈려요. 네, 2014년 월드컵까지만 같이 가고 그 이후에 이제 이청원 선수 다쳐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다쳐가지고 조금 그 전에 다쳤죠 사실은. 네. 그리고 이청원 선수가 경기를 유럽에서 많이 그 당시 못 뛰었는데 또 이제 그 선수가 이제 잘하고 있을 때 제가 대표팀 못 가니까 또 그래서 쫙 안 맞아서 한번 같이 여행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같이 한번 가보고 싶다. 네. 이청용 선수는 사실 그 어떤 성향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죠. 대부분일 거예요. 네. 인터뷰할 때 굉장히 조용조용히 이렇게 얘기하시고. 제가 본 이청용은 남자답고요. 남자답다. 네, 남자다요. 오히려 남자답고 솔직해요. 근데 재밌어요 또. 유머러스해요. 전체적으로 밝아요. 아 그런가요? 네. 저도 그 박지성 선수 집에 네. 놀러 갈 때 이청용 선수가 놀러 오면 좀 보고 그랬는데 네. 그때는 굉장히 네. 그. 정중하고 아 그래요? 예 거의 농담도 못하고 예 박지성 선수랑 또 형수님이 거기 있고 애기들이랑 그냥 노는 되게 자상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남자답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 형이 별로였나 보지. 아 제가 별로라서. 자 그러면 지금 이청용과 구자철이 진출해 있고요. 결승에 손흥민과 이재성. 네. 아 이재성. 손흥민 탈락? 네 탈락. 이렇게 친하게 지내시던. 아 너무 피곤하잖아요 같이 다니면 이제. 아 다 알아보는데 이제. 아 외국인도 다 알아볼 텐데. 못 다닌다. 네. 어느 나라를 가도 사실 네. 손흥민 선수는 또 알아보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네. 과거 팀 동료였던 이재성 선수로.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이재성이 사실상 패한 거 아니냐? 못 알아본다 이거냐고 하신 분도 있고 아 겨우 그것 때문에 날 택했냐 예. 전북에 있을 때 많이 친하셨나요? 네 가든 방이었어요. 룸메를 역시 또 예. 하셨고 예. 어떤 성격이신가요? 이재용 선수는 예. 리틀 이청용 같아요. 리틀 이청용? 네. 아 진짜 경기하는 스타일도 좀 조금 비슷하죠? 예, 비슷한 비슷한데 예, 축구밖에 몰라요. 아 진짜 축구밖에 몰라요. 예. 네. 후배지만 대단한 후배예요. 어떤 부분이 또 이렇게 대단한? 한 모든 포커스가 축구예요, 그냥. 저희는 좀 딴 게 있잖아요, 좀. 네. 뭐 게임도 안 하고 그냥 축구. 그래요? 네. 여자친구나 뭐 이런 얘기도 전혀 안 들리고. 아 여자친구 얘기 같이 하면 정말 재미없어요. 아 그래요? 네. 왜요? 묘자를 잘 모르니까. 네. 진짜 축구밖에 모르는 바보다. 네. 뭐 그런 느낌. 근데 이재성 선수가 또 이제. 대표팀에서도 맹활약하고 네. 같이 또 전북에 있고 막 이러면 네. 사실 거의 중마고 같이 느껴지기도 할 것 같은데 정말 친해요. 그래요? 정말 친한 친구예요. 이재성 선수의 뭐 폭로할 단점이라든가 이런 게 없나요? 폭로할 단점이요? 예. 상당히 많죠. 뭐가 있습니까? 예, 이제 이재성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본 이재성은 조금 소심해요. 소심하다? 그리고 숙맥이에요. 숙맥이다? 예, 조금 이제 같이 이렇게 어떤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아니 방송에서. 방송에서. 방송을 이제 전북 팬들로 오셔서 예.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재성 선수가 말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말을 못하냐고 자신 있게 말하고 연락처도 주고 받으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이제 연락처를 주고 받게끔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요? 예. 예. 어느 방송국? 뭐 지상파 시상파죠. 시상파. 네. 그래요? 네. 그래요? 네. 아 누군지 아세요? 제가 아는 사람. 네 알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근데 뭐 지금 현재는 연락은 안 하시는 거 같아서. 네. 옛날 일이군요. 옛날 일이에요. 아하. 작년 일이요. 작년 일이요? 네. 옛날 아니네요. 네 작년 아니에요. 굉장히 그 궁금해지는 내용인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결승에 세 선수가 진출했는데 구자철, 이청용, 이재성 셋 중에 단둘이 여행 가고 싶은 선수 누굴 뽑으시겠어요? 이청용 선수. 이재성, 구자철 탈락. 네. 이재성 선수는 탈락 이유는 뭔가요? 애매한 것 같아요. 애매하다. 네. 너무 많이 붙어 있었고 그리고 가도 크게 재미 없을 것 같아요. 노잼이다. 네. 지겹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화 왔네요. 안녕하세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라이브죠? 잠깐만요. 네. 이어폰을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끄시면 돼요. 잠깐만요. 아, 블루투스를?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재성 선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재성 예. 저는 배성재고 지금 김신욱 선수가 나와 계신데요. 그 혹시 좀 전까지 김신욱 선수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못 들으셨죠? 아니요, 들었어요. 무슨 아나운서 얘기예요. 저 그 누군지 나중에 여쭤봐도 됩니까? 아니요, 왜 이상한 말을 했어. 그러게요. 아니 근데 사실을 얘기한 거니까. 아, 뭐 연락처는 주고받을 수 있죠. 주고받을 수 있지 뭐 잘못이요. 예, 저랑도 주고받을 수. 저는 제 의견이 아니고 형이. 형의 의견이었어요. 아, 강제로 김신욱 선수가 시켰다. 네. 예, 그렇죠. 그렇게 마무리해야죠. 저 근데 그 지금 어디야? 어디 계시? 미용실이세요? 네, 신욱이 형 머리를 따라가려고 지금 미용실에 왔어요. 아, 짧게 하려고? 아, 짧게 했잖아요. 아, 지금 그럼 귀국하셨군요. 네, 오늘 이제 낮에 12시에 도착했어요. 아, 오늘 오자마자 해외파 선수들 또 오자마자 바로 미용실 직행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 올해 너무 잘해가지고 한번 예. 얘기해 주세요. 올해. 올해 뭘? 올해 너무 잘해요. 5골 10도움은 그거 최고 아니에요? 10도움 아니에요. 8도움이야. 7도움. 7도움인가요? 왜 10도움이라고 네. 나온 거야? 몰라, 누가 기사를 그렇게 잘 써줘가지고. 아 그래? 아 7도움은 어디야? 네. 아 전주 언제 와? 26일날 경기 보러 가려고요. 경남? 네. 예. 야, 그 홀스타인 킬에서 진짜 맹활약하셨는데 일단 첫 시즌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리고 그 좀 전에 김신욱 선수가 그 노잼에 숙맥이다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본인 동의하시는 겁니까? 저요? 예. 신혁이 형도 만만치 않던데. 아, 왜 그래 또. 네, 92년생 제 동생이신데 김신욱 선수는 이재성 선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저에게요? 저에게 큰 그런 위로가 되는 형이죠. 위로가 되는 형이다. 네, 뭐 뭐든지 뭐 상담할 때나 항상 이번에 유럽 나갈 때도 항상 신욱이 형이랑. 항상 고민하고 상담하고 내린 결정이었어요. 위로형 스트라이커. 예. 김신욱 선수랑 혹시 단둘이 여행 가고 싶은 생각이 좀 있으십니까? 아니요. 아 그렇군요. 네. 자, 그 이번 시즌은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아, 제 시즌이요? 예. 유럽에서 첫 시즌 뭐 많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김신욱 선수가 이재성 선수가 진짜 축구밖에 모르는 바보라고 했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는데 유럽 나가고 나서 이제 좀 변했어요. 뭐 어떻게 좀 다른 일 사건들이 있었나요? 아니 뭐 워낙 자유 시간이 많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도 눈이 뜨이더라고요. 외국물 좀 드시고 예 그렇군요. 아, 두 분이 만나면 무슨 얘기 하시나요 좀? 일단 신앙 얘기 많이 하고요. 예. 신앙 얘기하고 뭐 축구에 대해서 제가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그 팀은 어떻고 유럽 축구 너무 궁금해요 저도. 예. 전북 시절에 뭐 좀 김신욱 선수에 대해서 폭로할 만한 거 없으신가요 하나만? 아까 센 거 좀 폭로 당하셨는데. 뭐 항상 육아를 하기 싫어서 PC방에 갔는 거. 아 육아를 땡땡이 치고 PC방에 간다? 네. 그건 모른단 말이야. 이제 그만할 때 됐잖아. 형 올해 안 갔어 한 번도. 올해는 그 이재용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인가 보죠. 그렇죠. 예. 그냥. 아 독일 맥주를 좀 많이 드셨나요 어떻게? 아니 저보다 옆에 지금 저 매니저 친형인데 친형이 많이 먹었어요. 예. 술을 안 좋아해요 별로. 그런가요? 아예 맛을 몰라요 그런 거를. 아예 모르고. 네. 예. 김충 선수도 저도 모르죠. 모르죠. 네. 둘 다 논알콜 스타일이신데.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김신욱 선수 이렇게 또 그 아이 아빠가 또 되셨는데 이재성 선수도 좋은 소식 좀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신욱이 형 조언을 듣고 잘 결정할게요. 예. 예전에 그 품맥골 나오셨을 때 제가 인터뷰했는데 그때 네. 이상형이 김태리 씨라고 하셨잖아요. 오. 네, 맞아요. 예. 여전히 이상형은 그대로입니까? 네, 그대로입니다. 오, 역시 잘 안 변하시네. 옆에서 예, 옆에서 형이 배상재 아나운서 결혼하면 그 다음에 하라는데요. 아, 뭐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 저 신경 쓰지 마시고 예, 아유 감사합니다. 자, 김치우 선수랑 인사 끝으로 한번 나누시죠. 이번 주 전북에서 봅시다. 형 가서 연락할게. 그래. 거기다 봐. 전북도 놀러 오시나요? 이번 경기 보러 온대요. 이번 주 경기 경남전. 네. 예. 알겠습니다. 머리 예쁘게 하시고 한골 넣어줘요. 오케이. 예. 안녕. 알겠습니다. 나중에 스스스도 한번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곧 나갈게요. 감사합니다. 예. 아우. 이렇게 또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보고 있었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트위치를 연결해 주셨나 봐요. 저희가 미리 그 김신욱 선수가 뭐라고 하시나를 따기 위해서 미리 귀띔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PC 방향 스트라이커가 됐는데요. 네, 정말 몰랐던 건데. 예. 네. 그렇군요. 아나운서가 너무 궁금해 지금. 진도가 안 나가는데. 그 이번 코너는 김신욱 선수를 섭외한 우리 SBS의 하성용 기자가 요청한 코너입니다. 그 하성용 기자가 스포츠지 출신인데 2012년에 김신욱 선수의 뇌구조를 취재한 적이 있거든요. 7년이 지난 지금 김신욱 선수의 뇌구조는 어떻게 변했을지 한번 시간 관계상 빠르게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때는 뇌구조를 한번 띄워볼 수는 없나요? 예. 그때 신앙심이 제일 큰 뇌를 차지했고, 예, 가족, 골, 근호형과의 호흡, 예, 12년이니까 플레이 연구, 팀의 우승, 예, 개인 연습, 영어, 몸 관리 뭐 이런 것들이었었는데, 예. 근데 무슨 게임 하세요? PC방에서? 스타크래프트. 스타요? 롤 안 하시죠? 아, 그렇게는 잘 못하고 스타만. 배그 안 하시죠? 아, 그럼 그냥 스타만. 예. 한 번 가면 몇 시간 하세요? 3시간은 하죠. 3시간 하세요? 근데 그 PC방 갈 PC방에 간다는 것을 아내분이 아예 모르시나요? 아예 모르죠. 아예 모른다? 네, 전 그걸 잘못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니까 얘기를 안 해요. 숙소 종족은 뭐? 저는 다 해요. 아, 돌아가면서요? 네. 근데 프로토스를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프로토스를? 네. 큰일 났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죄송합니다. 오늘 보고 계신가요? 아내 모르겠어요.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안 보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도 그 스타를 하신다는 거는 이영호 선수랑 네.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네. 네. 제일 좋아하는 스타 선수는 누구? 스타그래프 선수요? 네. 저는 이영호 선수를 제일 좋아하는데 요즘 김태용 선수 아세요? 김태용 선수. 김태용 선수. 네. 예. 좋아해요. 그러면 이렇게 게임 중계 같은 것도 챙겨 보시나요? 가끔. 그렇죠. 요즘은 못 봐요. 요즘 못 보시고. 네, 작년에는 좀 봤어요. 오, 그렇군요. 네. 홍지호 선수는 너무 옛날 선수인가요? 뇌구조입니다. 당연히 봤죠. 네. 자, 김신욱 선수의 뇌구조 네.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뭐 큰 차이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네, 역시 제일 큰 이 부분은 신앙, 하나님이고요. 그 다음에는 뭘 없으신 거죠? 웨이트? 네. 이게 좀 12년과는 달라진 거네요. 이때는 몸 관리가 있었는데 네. 웨이트 쪽으로 약간 바뀌었어요. 아까 얘기하신 그런. 네. 이제 웨이트를 많이 안 하면 근육이 이제는 빠져요. 그래서 이제 웨이트를 조금 많이 해요. 한 두 시간씩 하루씩 하루에 맨날 해서. 그렇군요. 네. 딸. 네. 네. 딸이 가족 옆에 또 살짝 등장했습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번에 유치원에서 가족 그림을 그려오라는데. 나무랑 강아지랑 뭐 할머니는 다 그리면서 아빠를 안 그려왔어요. 왜요? 그래서 제가 왜 안 그렸냐 물어보니까 그릴 데가 없어서 안 그렸대요. 그럼 나무는 왜 그렸어? 그러니까 나무가 아빠 아닌가요?
왜 안 그럴까요? 그릴 데가 없어서? 네, 근데 나무랑 강아지는 다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참 그게 의문이에요. 아빠가, 전 딸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는 편인데 나름... 섭섭했겠네요. 네. 네. PC방 가서 그런 거 아니냐고 싶어요. 저 올해 PC방 한 번도 안 갔어요. 예. 네, 올해는 아직 안 갔는데. 혹시 그 그림 안에 전봇대 없었냐고 하신 분도 있는데 예. 진짜 옛날 별명이네요. 전봇대. 네. 예. 자, 아무튼 PC방 갈 시간에 놀아주라고 하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딸 옆에 따로 가족이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가족의 의미를 네 이제 가족이 중요하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축구, 축구가 가족과 비슷한 사이즈. 네. 예. 2012년엔 축구 사이즈가 이제 골이었는데 네. 지금은 좀 변화가 됐군요. 네. 축구로 비슷하죠 그래도. 네. 헤어. 네. 헤어 신경 여전히 쓰고 계시고 이 점은 뭐 표시 안 하신 건가요? 네. 이때 그 점이 패션이었었고 네. 12년에 대표팀에서의 골도 조그맣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골로 네. 통합이 됐습니다. 다이어트는 뭐죠? 다이어트도 하시나요? 저 다이어트 작년하고 올해 한 5kg 뺐어요. 네. 체지방 한 7kg 빼서 오. 다이어트를 지금도 계속 해야 돼요. 저는 체질상. 아 그래요? 네. 아 키가 이렇게 크시고 또 운동을 엄청 운동량이 많은데도 다이어트가 필요합니까? 네. 네. 이제는 안 해도 지금 상태는 안 해도 됐는데 예. 항상 이제 체질을 바꾸려고 생각했었어요. 이제 몸 체질을 바꿔보려고 근데 지금 이제 거의 바꾸는 중이고 한 뭐 세 달 있으면 이제 완성될 것 같아요. 아 어떤 네. 식으로 하세요 다이어트? 일단 식단은 조절을 너무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조절하고 단백질 위주로 먹고 그리고 웨이트 많이 하고. 네. 닭가슴살 드세요? 네 많이 먹어요. 생선하고 닭가슴살. 닭가슴살 하루에 몇 그릇? 삶은 계란 한 15개 정도 먹고요. 15개? 노른자 빼고. 흰자만? 네, 흰자만. 닭가슴살도 드시고. 닭가슴살 먹을 때는 한 3, 4개 팩으로 있잖아요. 한 네. 팩에 한 3, 4개씩 먹고. 와. 축구 선수들은 그래도 먹고 싶은 거는 꽤 먹으면서 워낙 운동량이 많으니까 할 줄 알았는데. 체질마다 달라요. 이재성 뭐 김진수 같은 선수는 아무리 먹어도 또 체지방이 느는 선수가 아니고 예.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네, 느는 편이어 가지고.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머리가 하얘졌나라고 하신 분도 있고. 예. 저도 좀 살이 많이 쪘거든요, 사실. 쉬셨네요. 그러니까. 예. 혹시 뭐 다이어트 조언 해주실 겁니까? 저 같은 일반인이 좀 할 수 있는 다이어트 뭐 좀 쉽게 빠지는 저는 그런 측면으로 다가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이어트는. 이제 자기와의 싸움에서 다이어트를 승리해 보잖아요. 네. 그럼 인생에 가는 길이 좀 바뀌어요. 그만큼 어려워요 다이어트는. 그렇죠. 그렇죠. 네, 갑자기 패배한 기분이 한 몇 년 동안 패배한 느낌, 연패 중인 느낌. 네. 이미 졌는데요라고 하시고. 아 다이어트는 진짜 자신과의 싸움인데 이게. 선수들은 워낙 또 강제로 운동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죠. 의무감으로 하고 뭐 그런데 네. 축구 선수들 중에서 은퇴한 뒤에 잘 안 찌는 선수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박지성 선배가 그러시죠? 박지성 선수 오히려 더 마른 것 같고 육아하느라고. 그렇죠. 차두리 선수도 보니까 잘 안 찌는 것 같고. 체질인 것 같아요. 체질인가요? 네, 체질이에요. 근데 지금 김신우 선수는 좀 먹으면 쪄요. 네. 먹는 대로 찌는 체질이어서 휴가 때는 거의 한 끼 먹어요. 한 끼요? 네, 한 끼. 시즌 중에도요? 네, 휴가 때는 쉬는 날은. 오늘이 휴가인가요? 네, 오늘 휴가라서 오늘 한 끼 먹었어요. 뭐 드셨어요? 점심은 그냥 제대로 된 한식 먹었고 그리고 저녁은 그냥 샐러드만 먹었어요. 197이신데 네. 대단하네요. 안정환 오열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안정환 선수의 체형 변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찌는 체질이셨죠. 찌는 체질이네. 네. 와, 그 테리우스 같은 네. 그 귀공자의 외모에서 요즘은 좀 아저씨 같은 느낌이 좀 그렇죠. 나시잖아요. 네. 예. 또 보기 좋잖아요.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저보고 5개씩 먹는다고 하신 분들. 저도 다이어트를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셨어요? 예. 바바 샐러드 오늘 하나 먹고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아 예. 자 김신욱 선수가 나오셔가지고 저희 굉장히 오랫동안 또 일찍 오셨어요. 5시 반에 오셔가지고 저희가 사전 토크도 좀 하고 거의 2시간 동안 이렇게 현재 시즌을 뛰고 있는 선수를 붙잡아놨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그 시청자 질문 네. 몇 개만 드리면 네. 혀에 팔꿈치 닿아요? 이런 질문 드려도 되나요? 안 닿아. 이렇게요? 예. 저는 뭔데요? 안 닿았어요. 네. 워낙 이제 팔다리가 기시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질문이 시작부터. 예. 모라이스 감독님과 최강희 감독 누가 더 좋아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최강희 감독님이 더 오래됐는데. 오래 같이 네. 있었으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군요. 전북현대 형광 초록색 유니폼 마음에 드나요? 저 올해 건 이건 마음에 드는데요 저는 이거 입고 좀 결과가 좋아서 그런지 모르도 마음에 들어요. 오히려 이번 네. 시즌께 특히 마음에 네. 든다.
혹시 만약에 변경한다면 어떤 색으로 변경하고 싶습니까? 조금 아챔 우승하는 해 있잖아요. 예. 좀 비슷한데 아챔 우승하던 해 유니폼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아까 그 예. 네. 그때 네. 찌찌 파티? 네 그렇죠. 그 해가 좀 괜찮은 그 해가 좀 마음에 든다. 네. 네. 유니폼에 약간 해마다 좀 의미를 두시는 편인가요? 올해는 좀 잘 풀린 해다. 아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네, 징크스도 없고 그런 건.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미래의 지도자와 해설자 좀 더 끌리는 게 있다면? 사실 뭐 자신 잘할 수 있는 거를 뽑자면은 해설이 좀 더 자신은 있는 것 같아요. 해설은 지금이라도 사실 네. 네, 안 쳐놓으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비한되긴 하지만 네. 그 각종 대회 때마다 네. 김희식 선수 항상 저희 네. 그 올라옵니다. 후보로. 현역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네. 예. 아, 저는 자신 있는 거는 이제 축구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해설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나 여성분들이나 오히려. 축구에 대해 전혀 관심 없는 분들이 들어도 이해할 수 있게. 근데 제 깊이가 사실은 이영표 선배만큼 안 돼서 축구를 전문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을 감동시키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네, 편하게 다가갈 수 있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어,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네. 해설 해 달라고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그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사실 센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아 전북에 한 명을 데려올 수 있다면 황희찬 대 조현우 어떤 조합이에요? 그냥 뭐 예 개성 강한 조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양양 재율님이 물어보셨어요. 전북에 만약에 아 요즘 송범근 선수가 너무 잘하고 있어서 예 네, 황희찬 선수 어 황희찬 선수 네. 어 황희찬 선수는 어떤 후배입니까? 어 자유분방한 후배죠. 자유분방한 네, 역시 이승우 선수만큼은 아닌데 네, 자유분방한 후배고 어, 저랑 대화하는 거 좋아해요. 아 대화를 네. 많이 하는 편인가요? 아니 그 친구가 저한테 재밌는 얘기 많이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월드컵 때 그 선수 컨디션 위해서 이미 경기 못 뛴다고 결정 났을 때 멕시코 독일전 같은 경우 어차피 안 뛰는 거였잖아요. 느낌상. 아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이게 꿈의 무대인데. 네, 그때 많이 컨디션들 위해서 이승우 선수하고 둘이 재밌게 해줬어요 그때. 아 오히려. 선배인데도 황희찬 선수의 컨디션을 위해서 네. 막 재밌게 해줬다. 네. 어, 그렇군요. 만다명 스트라이커라고 하시고 불안해요. 네. 느낌상 안, 그 못 뛸 것 같다는 거는 스스로 판단한 건가요? 아니면 훈련장 분위기를 보고? 아, 훈련장 분위기가 그래요. 딱 알아요, 선수는. 아, 본인은 알아요. 이 감독 이제 다음 경기 내 뛸지 안 뛸지. 네. 준비는 하지만. 네. 흐름상. 네. 그렇군요. 황희찬 선수는 이제 뭐 김신욱. 선배에게 네. 뭐 좀 이렇게 장난치거나 한 그런 건 없습니까? 어, 근데 그 친구 좀 장점 한번 얘기해도 될까요? 어, 예. 장점? 예. 올해 지금 막 상황이 엄청 잘하는 시즌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칭찬하자면은 이제 크라이오테라피 아세요? 그 있잖아요. 어, 그 아, 뭐 3분간 얼리는 그렇죠. 거. 얼리는 거. 그거를 예. 거의 한 6천만 원 주고 샀더라고요. 아, 샀다고요? 예. 그 업체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유럽에서 그 자기 몸 관리 위해서 샀더라고요. 어, 제가 그거 보고 저도 몸 관리 자신 있는 편인데, 예. 어, 그거 보고 감동해서. 근데 왜 이렇게 부상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워낙 이제 많이 뛰는 그러니까 편이라서. 아마 스타일상일 거예요. 근데 관리는 그만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또 존경심이 들었어요, 후배지만. 돈을 썼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어우, 비싼데. 그 호날두도 하고 그런다는 해외 네. 슈퍼스타들이 많이 한다고. 그렇죠. 어 저희 형도 한번 거기 들어갔다가 얼어 죽을 뻔했다고. 이게 그 부상을 당했을 때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뭐 그렇죠. 이제 운동을 한 뒤에 근육 맞아요. 회복에도 도움 된다고 막 그러는데 그 네. 그 짤을 보셨어요? 황희찬 선수 꺼내라. 못 봤어요. 못 보셨어요? 네. 어. 혹시 그 국대 선수들이 뛸 때 지난번에 황희찬 선수 부상이라서 네. 예. 아 이게 진짜 인터넷을 잘 안 하시니까. 네. 예. 꺼내라 모르시는 분들 많나요? 크라이오테라피 그걸 하면서 예 나까지 합류하면 한국 대표팀은 완전체다. 예. 어? 때가 되면 꺼내라. 약간 로봇이나 출격 대비하는 그런 캐릭터로. 예. 근데 이게. 이 표정이랑 네. 이 거대한 기계 안에 들어가 있는 자체가 좀 이질적이어가지고 어 그렇네요. 이게 굉장히 웃겼어요. 예. 저거를 네. 마음에 들어서 직접 구매까지 했다. 네. 저걸 한 우리나라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지 않나. 그렇죠. 서련 씨도 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최종병기 느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베거슨 라이브 스스스에 나와주셨는데 멀리까지 또 와주시고 너무 시즌 중에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어떠셨습니까? 별명 너무 많이 얻으셨네요. 저 당황 웬만해서 안 하는데 오늘 많이 당황했어요. 예. 네. 그래서 또 이렇게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했어요. 그런가요? 네. 아, 감사합니다. 저희 그 축구 팬들도 많으시고 또 이 네. 투수분들도 많으신데 네. 그 혹시 한 말씀 하고 싶은 게 있으셨는지 그동안 네, 축구 선수들은 사실 스트레스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뭐 참 이제 축구 팬분들한테는 뭐 여러 가지로 죄송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예. 네,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이제 경기장에서 좀 그만큼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희 선수들이.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뭐 축구하는 한은 이제 좀 팀이나 축구계도 나라에 좀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준비할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스스로 잘 받아들일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예. 전북을 요즘 뭐 또 캐리하고 계신데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나 또 리그에서 맹활약 저희 기대하겠고 네. 그거 한 말씀 해주세요. U20 월드컵은 SBS에서. 아, 그게 예. 예. U20 월드컵은 SBS에서.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채팅창에 딴 팀 팬들도 많습니다. 대구랑 할 땐 살살 해주세요. 아, 형 겜방에서 봐요. 오늘 PC방 가시나요? 아. 오늘 안 가시고. 네, 아챔 특히 진짜 기대하겠습니다. 네. 컨디션 관리 이제 좀 더워지는데 네. 예 진짜 무더운 때 선수들 몸 관리 잘 하셔가지고 네. 올 시즌 멋있게 또 마무리하시고 득점왕도 한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